그래서 24번 일단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중요한 어휘 An item of clothing이 보입니다. An item of clothing 두 번째 줄에 아이템은 어떤 물건 하나를 얘기하니까 옷 한 벌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electronic equipment가 있습니다. electronic equipment. electronic equipment는 electronic device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equipment 하면 장비, 장치라는 뜻입니다. electronic 하면 전자의, 전자기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on item of clothing 얘기 드렸고요. electronic equipment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It is estimated. 원형입니다. Estimate. Estimate는 추산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입니다.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 뭐 측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Estimate. 네, 뭐 spend는 아실 거고요. Spend는 뭐 spend에 있어서 어휘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spend가 뭐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같은 경우고요. 많이 쓰이는 형태가 spend a doing이라는 거. spend a doing 하면 a를 doing 하는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I spend my time 뭐 studying math. 나는 뭐 나의 시간을 수학 공부하는데 쓴다 이런 식으로 spend a doing.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average가 나옵니다. average. average 하면 평균을 average 합니다. average 평균이고요. billion 하면 10억을 billion이라고 한다고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roximately가 나옵니다. approximately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중에 about과 같은 뜻입니다. about이나 around하고 같은 뜻입니다. 대략이란 뜻입니다. approximately 대략, about, around. 그 다음에 그 뒤에 everywhere on goods가 나오는데 goods는 뭐 어떤 물건을 얘기하죠. 물건 상품을 goods고요. 뭐 goods 같은 말은 product하고 같습니다. 상품이라 뜻이니까 product 뭐 또는 뭐 items 앞에 나왔던 단어로 goods, product, item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government란 단어인데 government는 정부를 government라고 그러죠. government 정부. 뭐 government에서 govern이라는 명사 동사가 있는데 govern, govern, govern하면 뭐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university, 뭐 대학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household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for each household, household하면 뭐 가구 이런 뜻입니다. 가구, 세대. 뭐 가구당 뭐 전력 소비량 뭐 이런 게 얘기할 때 가구 household 가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gather 나옵니다. gather 여기에 gathering 할 때 gather는 모으다라는 뜻이죠. 모으다, 수집하다, collect하고 같은 뜻입니다. gather, collect. 그 다음에 뭐 dust 하면 먼지고요. 그 다음에 waste 뭐 낭비, 낭비하다, 쓰레기.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in the sense of란 표현 나오는데 in the sense of 어떤 것이겠죠. 뭐뭐라는 의미에서란 뜻입니다. in the meaning of 같은 뜻. in the meaning of, in the sense of 뭐뭐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pure 하면 순수한, pure water 순수한 물이겠죠. pure. 그 다음에 rubbish, rubbish는 waste하고 같은 뜻입니다. 쓰레기, waste, rubbish. 뭐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읽는데 좀 골치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author 하면 writer, 작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단어 observe가 나오는데 observe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관찰하다, observe. 조심해야 될 게 뭐냐? observe가 많이 쓰이는 뜻은 관찰하다인데 이거 말고 어떤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관찰하다,
또는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 따르다. 그 다음에 얘가 또 말하다라는 뜻도 있으면 말하다. 좀 뜻을, 좀 상관 있는 뜻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say, speak 이외에 고등학생이니까 같은 표현으로는 state가 있습니다. state. state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stuff. 여기 또 나오네요. stuff. 어떤 물건을 보고 stuff고요. 뭐 stuff는 뭐 이것들하고 비슷한 뜻도 되고 어떤 thing 이렇게 해서 물건을 stuff라고 합니다. stuff. 그 다음에 stuff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채워 넣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어휘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미리 형광펜을 쭉 표시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제목 찾기인데요. 우리가 만나게 될 학교 중간고사에서 만나게 될건 제목 찾기가 아니고 다른 유형으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형광펜들을 칠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알맞은 어휘, 빈칸 채우기 등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의 제목을, 자, 뭐, 우리가 어떤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지만,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목을 찾으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 명령문입니다. 자, 그래서 think for a moment. 잠깐만 생각해보란 얘기죠. 잠깐만 생각해봐라. About something you bought that never ended up using. 잠시만요. 여보세요? 수업 중인데. 여기 책 밖에 내놨어. 알았어. 자, think for a moment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어요. 뭔가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법은 뭐겠다. 관계대명사 대시죠. 여기에 대시나 뭐 위치 생략될 수도 있는데 something이니까 대시 생략됐습니다. Something that you bought.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떤 문장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얘가 꾸며주는 건다 something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장은 something you bought you never ended up using.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hat이 생겼다는 거. 선행사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that을 선호한다 라고 그랬고요. 이 녀석은 지금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는,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는 목적격이니까 여기는 생략을 선택했고, 여기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 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nd up doing 이라는 표현. 중요하고요. end up doing은 결국 doing의 결과를 맞이하다. 결국 뭐를 하게 된, 결국 어떻게 되다라는 표현을 할때 씁니다. end up doing. 자, 그래 잠깐만 생각해봐. 뭐? 물건. 어떤 물건, 네가 샀던 물건, 또 어떤 물건, 네가 절대로 결국 사용하게 되지 않았던 물건들 샀는데, 자, 이것도 something을 꾸미는 관계사절이고, 이것도 something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에는 원칙적으로는 앞에 명사가 있는 게 관계대명사야. 근데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you bought가 왔기 때문에 마치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something이 선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샀는데 절대 결국 사용하게 되지 않은 물건들을 생각해보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도 선행사가 something이고 얘도 선행사가 something입니다. 네가 샀고 그리고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된 물건들. 그러니까 뭐 구입하고 안 쓰게 된 물건들 잠깐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죠. 첫 문장에서 샀는데 절대 end up 뭐 유직 뭐 never ended up using 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 결국은 뭐 이런 얘기 딱 듣자마자 뭐 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겠죠. 낭비하지 마, 쓸데없는 물건 사지 마, 안쓸 물건 사지 마 하겠죠. 됐습니까? 첫 문장에서 you bought 했는데 you bought on something인데 you never ended up using 하게 된 물건들을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넣을 수 있느냐면 여기다가 for example을 넣을 수 있겠죠. for example. 왜냐하면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잘 파악됐으면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샀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물건 중에 an item of clothing 계속해서 관계사절 떴죠. end up doing 또 나옵니다. 그래서 an item of clothing은 clothing인데 어떤 that you never ended up wearing. 네가 결국은 절대 입지 않게 된옷한벌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박스까지가 뭡니까? Something that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에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비슷하죠. end up wearing.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거. A book that you never read죠. that you never read.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네가 절대 읽지 않게 된 책. 쓸모없는 물건이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돈은 썼으나 쓸모없는 거. A book that you never read. 여기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문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그러니까 piece, 조각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전자장비 이런 뜻입니다.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인데 that never even made it out of box. 자, make it 하면 make it의 뜻을 뭔가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내다. 근데 뒤에 made it 뒤에 뭐가 붙었냐면 out of the box죠. 상자 밖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상자 밖으로 never even 심지어 나와보지도 못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언박싱이라 그러죠. 언박싱도 못 해본 electronic device도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오케이. 그래서 made it out of box는 상자 밖으로 나왔단데 never 붙었으니까 절대 나와보지도 못한 이란 뜻입니다. 상자 밖에 나와보지도 못한 electronic equipment도 생각해봐. 자, 글의 순서를 얘기한다면 여기에 for example 하니까 첫 문장 다음에 예를 들은 게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의 호흡을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딱 파악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estimated의 뜻은 자, estimate가 측정하다죠. 그렇죠? 문법적인 거 먼저 몇 가지 하면 예를 보고 뭐라 그러냐 가주어라 합니다. 가주어.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 that은 뭐하는 대시 될 수밖에 없냐?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하는 대실 거고 겉 만드는 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겉 만드는 대시면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겉 만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생략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주어라고 했잖아요. 진주어입니다. 이 부분 that부터 시작해서 와우 좀 기대요. 여기까지네요. that부터 시작해 주어가 이만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추정된다. 됐습니까? It is estimated that은 해석은 이게 주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해서 주어처럼 처리해서 라고 추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표현은 많이 쓰여요. 뭐뭐라고들 말한다. It is said that 완벽한 문장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It is estimated that이니까 라고 추정된다. 그럼 뭐라고 추정되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얘기하면 여기도 또 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다. that이나 이 경우에는 which, that which 생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Australians alone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alone은 혼자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스럽게 해석하면 호주인들 단독으로 말입니다. 호주인들 단독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들마다 비교를 했는데 호주만 따져봤을 때이 뜻입니다. 호주인들만 따져봤을 때, 뭐 한다? 스펜드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진주어라 했으니까, 호주인들만 단독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됐습니까? 어디다가 쓰냐? 대충, 평균적으로, 뭐 10.8. 이게 숫자 나오면 숫자는 뭐다? 숫자는 뭐다? 예시입니다. 예시. 숫자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어쨌든 10.8 billion이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얘기한다라는 거. 이 정도 값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10억 곱하기 10이니까 100억이겠죠. 100억 달러 이상이겠죠. 100억 달러 이상의, 이게 AUD 하면 호주 화폐 단위입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호주 달러를 평균적으로 쓰는 것으로 측정된다.
왜놓고 이제 이게 이제 호주 달러가 얼마인지 모를까봐 또 이제 숫자 또 나왔어. 숫자 또 뒤에야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대략 뭐 90억 90.99억이죠 미국 달러로 90.99억 달러의 돈, 호주 달러라면 뭐 100억 달러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뭐마다 매년마다 말이죠. 어디다가 물건에다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 They do not, Australians do not use, 호주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every year마다 average하게, average 대신 쓸 수 있는 게 approximately입니다. about 되고요. 이거 about, around, approximately하고 같은 뜻이네요. 아, 좀 같진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호주인만 따져봤을 때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인들만 해도 쓰지 않는 물건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다, estimated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an averag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ies and roads.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게 뭐 debt에 대한 얘기, 뭐 debt은 앞에 나왔던 이 호주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에 매년마다 쓰는 금액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매년마다 쓰는 금액은 평균 아 잠깐만 야 여기 있네요. 여기 안 했네요. 잠시만. 그리고 이렇게 딱 하잖아. 이런 게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연 설명하겠다. 설명을 좀 더 하겠다. 대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부연 설명하겠다, 추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뭐라고 보셨나?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Spending은 spending인데 어디다 하는 spending? On universities and roads. 그래서 뭐보다 많다? 총 정부 지출 금액이죠. 총 total government spending. 총 전 정부 지출 금액. 어디다가 쓰는 정부 지출? 대학과 도로죠. 호주에도 대학이 있을 거고 대학마다 예산이 들겠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호주인들이 안 쓰는 물건에 쓰는 돈이 호주 정부가 대학과 대학을 지원하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쓰는 총 정부 지출금보다 더 많다. 근데 뭐 이거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주제 찾기라면. 어쨌든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길게 얘기했는데 안 쓰는 물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한 번 더 또 숫자 나왔어. 또 숫자 나오면 이거 예시구나. 예시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값만 잡으면 된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호주인들이 안 쓰는 물건에 쓰는 이 돈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얼만데?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1250달러죠. 호주 달러로. 뭐마다 각 가정마다 1250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돈이? 안 쓰는 물건이. 뭐 이게 달러로 치면 미국 달러라면 1156달러니까 매년마다 이만큼이니까 이거 곱하기 1000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원이다 라는 대충 나오겠죠. 어쨌든 여기다 1000 곱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오죠. 엄청나게 큰 금액을 계속해서 뭐하다? 각 가구마다 1년씩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얘기한 거. 가구당 낭비되는 돈을 추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뭐 곱하기 1000 하면 뭐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 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120만원 뭐 여기다가 1000만 곱하는 게 아니고 1200 정도 곱해야 되니까 하여튼 거의 뭐 150만원 넘는 돈을 쓸모없는 물건 쓰는데 가구당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한 거고요. 자, 요렇게 그 뒤에 숫자 안 나오죠? 그쵸? 그 뒤에 숫자 안 나오니까 이제 호흡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주만 해도 이만큼씩 안 쓰는 물건에 돈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l the things, 뭐 여기 또 관계대명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까랑 구조가 똑같이 that we buy도 all the things를 꾸며주고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요까지가 관계사절인데요. 관계사절 두 개가 동일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에 is냐, are냐 했을 때 are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문장에 주어, 이게 동사고요. 이게 주어인데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이거 day니까 day is 하면 안 된다는 거. they are where.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 문장을 하면 모든 것들이 뭐에 불과하다? 쓰레기다라고 했어. 모든 것들이 쓰레기다. 근데 어떤 시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인데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그리고 관계되면서 또 왔어. 이 then의 뜻은 그 이후에 이 말입니다. 뭐한 이후에 우리가 산 다음에 그냥 뭐 하고 뭐 해서 앉아서 앉아서란 말은 그냥 여기에 진짜 물건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고 어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이렇게 sit이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어디에 지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쓰레기만 모으고 있는 쓰레기만 쌓이고 있는 이라면 되겠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서는 구입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서는 먼지만 모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쓰레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산 것이 어떻게 되면 뭐가 되고 산게 뭐하고 뭐하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먼지만 여기에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먼지만 모으고 있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앞에 나왔던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ended never ended up using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never ended up using을 여기서는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로 또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never ended up using하고 그다음에 sit there gathering dust 하고 똑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겁니다. 절대 사용하게 되지 않은 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만 있는 먼지만 모으고 있는 이라고 좀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몇 가지 문법적인 것들이 보이는데요. 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 생략됐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that 있죠. 이번에 that은 생략할 수 없는 that입니다. 뭐로 바꿔 쓸 수는 있으나 위치로 바꿔 쓸수 있으나 생략 안 된다. 왜냐하면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죠.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 불가입니다. 그다음에 sit의 형태는 여기에 뭐 sit이 뭐 to sit도 될수 있고 sitting도 될수 있고 sit s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sit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복수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선생님이 뭐 주격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맨날 얘기해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동사는 선행사의 수와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이거 day랑 어울리는 sit의 형태는 뭐냐 이 말입니다. day sitting도 아니고 day sit도 아니고 그러니까 sit의 형태는 여기서 빼박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athering은 또왜 꼬라지냐? 이번에 gathering은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뭐 하면서 뭐 한다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어. 먼지를 모으면서 거기에 앉아 있다. 이걸 보고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athering의 형태도 빼박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형태를 하고 싶다면 여기 뭔가를 더 써야 됩니다. and day 같은 걸 넣어줘야 돼요. and day, 아, and day는 못 넣겠네요. 관계사절에 안에 있으니까. and gather. 자, 이거 살짝 뭐 문제 가능한데요. 여기에 만약에 and가 있다면 그때는 gather의 형태는 sit하고 똑같이 gather로 바뀌어야 됩니다. day를 생략했기 때문에 day가 선행사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and가 있다면 gather의 and gather dust 그리고 먼지를 모은다. 근데 and가 없으면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면 그때는 문자 주어 동사의 형태를 쓸수 없기 때문에 gathering이라는 뭐의 형태? 분사의 형태밖에 안 됩니다. and가 있으면 동사 원형, and가 없으면 ing. 그 다음에 are.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is가 안 되는 이유는 all the things are waste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쓰레기야. 어떤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사고 안 쓰면,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사고 안 쓰면 쓰레기. 사고 안 쓰면 무가치. 사고 안 쓰면 낭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만 푼다고 하면 어디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한번 봐야 되냐면요. 한 이, 뭐 이, 이쯤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 첫 문장에서 빵 하면서 터트렸어. 첫 문장이
뭐 이런 걸 보고 뭐 열일한다 그러죠. 첫 문장이 열일합니다. 첫 문장에서 사고 절대 안 쓰게 된 물건들을 생각해봐. 그러고 나서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옷 말이야, 안 입게 된 옷. 그 다음에 또 뭐 책 말이야, 절대 안 입게 된 책. 그 다음에 뭐 뭐야 전자장비 말이야, 상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은 야 국가별로 낭비되는 금액을 한번 따져봤는데 호주만 해도 이만큼이나 돼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호주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호주만 해도 야 가구당 150만 원 가까이 안 쓰는 물건 돈 쓰고 있어 라고 It is estimated that 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됐으면 여기서 이쯤 읽고 가져야 돼. Spending enables economy. 하나씩 해석해 두세요. 그래서 뭐 소비가 enable의 뜻은 가능하게 하답니다. 가능하게 하다. 그래서 소비가 뭘 가능하게 한다? 경제가 가능하게 한다.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money management가 뭡니까? 돈 관리죠. 됐습니까? 돈 관리 해놓고 여기에 do's라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과 don't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돈 관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데 돈 써도 되고 이런 데는 돈 쓰면 안 돼. 아닙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거는. 왜냐하면 소비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비 권장하는 그림이면 야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가 아니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았는데 이게 제목이 될 수 없고요. 돈 관리까지는 좋아. 뭐 여기까지는 될 수가 있어. 근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지 말란 얘기만 하고 있어. 쓸모없는데 돈 쓰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없어 지금. 그 다음에 too much shopping, a sign of loneliness. too much shopping 답이 될 것 같죠? 너무 많은 쇼핑. 근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a sign of loneliness. 뭐의 징조? 외로움의 징조래. 외로움의 징조. 어떤 사람이 막 쇼핑하는데 돈이 많이 쓰면 그 사람 어떻다? 외롭다. 외로운 사람이 쇼핑 많이. 이게 뭐 외로운 사람이 쇼핑 많이 한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는 답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틀렸죠. 외로움의 징조, 외로움의 어떤 징후가 너무 쇼핑 많이 하는 거다 아니고요. Three arms of waste. 그러니까 쓰레기에 붙일 수 있는 세 가지 R이란 단어. 뭐 reduce 줄여라, reuse 다시 써라, and recycle 재활용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재활용하라 라는 이런 얘기 없어요. 자, 좋은 말 찾기가 아니야. 좋은 말, 좋은 말이죠. 그렇죠.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려면 reduce 줄이고 reuse 새로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 찾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you buy. 이 what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죠. 관계대명사입니다. 네가 사는 것이죠. 네가 사는 것이 뭐다? 쓰레기다. 니들 사는 게 쓰레기야. Unless you use it. 여러분들이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 사용 unless 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네가 사는 건 쓰레기. 네가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함정에 빠질 만한 거 2번. 돈 관리, 돈 관리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다. 근데 해야 할 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쇼핑에 대한 얘기는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 쇼핑 많이 하다. 외로움의 징조다. 외로운 사람들이 그런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좋은 얘기 한 건 맞아. 좋은 얘기 한 건 맞는데 좋은 얘기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라고? 더 설명하겠다. 앞에 했던 말 모든 것들이 쓰레기다 해놓고 a waste of money, a waste of time and waste in sense of pure rubbish. in sense of pure rubbish 무슨 뜻이겠어요?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순수한 쓰레기라는 점에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다 해놓고 뭐 낭비? 돈 낭비도 한 거고 또 뭐 낭비도 한 거다? 시간 낭비도 한 거고 또 뭐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또 쓰레기다 완전 개쓰레기다 라는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있죠. 돈 낭비, 시간 낭비, 완전 순수한 쓰레기라는 의미에서 쓰레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bserve는 stat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as는 뭐뭐와 똑같이 이라는 뜻이죠. 뭐뭐처럼. 그래서 작가 클라이브 해밀턴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듯이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is waste. 자, 이런 식의 표현이죠.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하면 A에서 B를 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에서 B를 뺀 것.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하면 A에서 B를 뺀 것. 뭐 또는 뭐 A와 B 사이의 차이점인데 뭐 5와 3의 차이는 뭐다? 2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5와 3의 차이는 2다.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의 차이. A에서 B를 뺀 것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A에서 B를 뺀 것. 그 다음에 여기에 what도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he stuff 다음에 또 관계되면서 또 생략됐고요. stuff는 goods 같은 뜻이라 했죠. 물건. 그래서 the stuff that we buy 우리가 사는 것과 그리고 what we use 우리가 뭐 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 산 것과 산 것에서 뭘 빼면 쓰는 것을 빼면 뭐다? 쓰레기다. 사는 것에서 쓰는 걸 빼면 산 것에서 쓰는 걸 뺐어. 산 것에서 쓰는 걸 빼면 뭐만 남았어요? 쓰는 게 남았어? 안 쓰는 게 남았어? 안 쓰는 게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우리말스럽게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안 쓰는 건 뭐다? 쓰레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샀는데 안 쓰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에 또 다른 의미 파악으로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use가 맞냐, don't use가 맞냐 이런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on't use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와 뭐의 차이란 말이야. 샀는데 쓰지 않는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산 것과 쓰지 않은 것의 차이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쓰는 게 되죠. 쓰는 게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도 예상하면 여기에 use가 맞냐 don't use가 맞냐 쓰는 것과 뭐야 산 것과 뭐의 차이입니까? 쓰는 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샀어. 100개를 샀는데 여기서 뭘 빼란 말이야. 쓰는 걸 빼래. 쓰는 거 내가 70개야. 70개를 써. 그러면 몇 개가 쓰레기라고 얘기한 건 30개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don't use를 넣어버리면 뭐가 되냐? 우리가 산 것에서 쓰지 않는 걸 빼란 얘기야. 우리가 산 것에서 쓰지 않는 거 우리가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쓰는 게 쓰레기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use가 맞냐, don't use가 맞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제목을 찾는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계대명사 생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졸리신 모양인데 24번 문제 뭐 바로 만들죠. 뭐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에 use가 맞냐 아니면 don't use가 맞냐를 물어볼 거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서는 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물어보겠죠. 왜 is가 맞느냐? 주어가 the difference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용사 덩어리죠. 전치사구로서 형용사구니까. 여기에 the difference는 단수 취급해서 is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위에 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물어볼 때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이번에는 주어가 all the things가 주어니까 all the things are waste가 맞겠죠. 모든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녀석을 that을 which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what이 맞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고 생략은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all the things가 선행사죠. 그러니까 사물이죠. 그리고 뒤에 sit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sit이 맞냐? sitting이 맞냐? to sit이 맞냐? 아니면 과거형인 set이 맞냐? 아니 sit가 맞냐? 뭐 이런 거 하죠. 예, 그래서 선행사가 all the things니까 이런 형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는 또 똑같이 게더가 맞냐, 게더링이 맞냐, 아니면 투게더가 맞냐. 이번에 얘는 게더링밖에 안 된다 그랬고요. 그 이유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된다 되기 때문이라 했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and를 집어넣으면 답이 달라진다 했어요. and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답은 본문이랑 다르게 게더가 누구랑, 여기에 얘가 답인 이유는 누구랑 똑같은 이유? 여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얘가 없어지면 얘가 답이라 했어요.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본문을 그대로 달달 외운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뭐 end up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end up doing이라 했습니다. 유즈가 되는 것도 아니고 to 유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end up doing이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시냐 위치냐 생략이냐 이런 것들. 여기서 선행사가 something이니까 that 또는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생략 두 가지 된다 했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데 관계되면서 what을 쓰진 않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that 또는 which 또는 생략이라 했습니다. 주어동사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주격 관계되면서 아니면 목적격 관계되면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얘는 참 something이 선행사니까 자 which는 안 되겠네요. which는 요거 하고 요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이크의 형태, 시제 과거랑 어울리는 관계대명사 뒤에 축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니까 이건 뭐 메이크라든지 투 메이크라든지 메이킹 같은 형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여기에 선행사고 선행사 앞에 축격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시제가 과거니까 이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라고 추정된다니까 수동태 해야 되겠죠? estimating이 맞냐? estimated가 맞냐? 수동태니까 추정되어진다고요. 이거 가주어라는 거 알아두세요. 가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대세 대해서 또그 얘기 물어보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 that이 맞냐? which가 맞냐? 생략이 맞냐? what이 맞냐? 하면 이 자리에는 that밖에 안 됩니다. 생략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명사절인데 선생님 생략할 수 있을 때 있던데요. 그럼 목적어인데 얘는 주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hat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뭐 어휘 같은 것들도 좀할 테니까 이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빈칸과 선택은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것들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5번. 자, 25번. 아, 25번이 왜 25번이 나오나? 25가 없어? 25 어디 팔아먹었어? 잠깐만요. 야, 이게 왜 순서대로 안돼 있어? 내가 짝수나 홀수만 프린트했나? 잠깐만요. 26 다음에 29가 나오고 왜 이래 이거? 근데 짝수나 홀수만 프린트했나 보구나. 거, 여러분들 것도 25가 없습니까? 들어오시오 잠깐. 들어오시오 잠깐.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요령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이 내용 어딨지? 이 내용 어딨지? 그리고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좀 단어 공부 조금 했다 그러면 해석이 되고 내용 체크, 팩트 체크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6번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 글의 내용 파악하는 거, 내용 일치 파악. 일치 파악은 여러분 꼭 잡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세요. 할머니부터 노예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선택지도 이제 선택지를 지금은 되게 쉽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위에 나오는 순서대로 1, 2, 3, 4, 5를 해놨어.
근데 이걸 뭐좀 짜증나게 좀 바꾸면 이거 순서, 이 위에 나오는 순서대로가 아니게 뒤죽박죽으로 선택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부터 누의 얘기를 들었다가 나오는지, 그럼 나오면 여기다 옆에다 동그라미, 안 나오면 X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쭉 가면 됩니다. 그럼 할머니부터 누의 얘기를 들었는 얘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게 만약에 그대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나온다면 유의해야 될 건, 뭐, 주의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형광펜치라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문법적으로 이 부분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after being disallowed 됐습니까? 얘가 왜 이런 형태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이 부분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게 지금 주어 부분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주어 부분에 사용되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요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왜이 형태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했죠. 왜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해야만 하는지, 다른 형태의 earn은 안 되고 왜 to earn의 형태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표현은 여러분들 최근에 만나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펠링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고요. throughout이라고 읽어야죠. throughout her life. 그다음에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이런 거. 그다음에 이 represent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represent라는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 왜 ing인지, 왜 ed가 아닌지 이런 것들 꼭 파악되어 있어야 될 주요 어휘입니다. 이거 주요 어휘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요 정도네요. 뭐 별로 난이한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할머니한테 누의 얘기를 들었는지 나온지 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뭐 캐틀렛이네요. 엘리자베스 캐틀렛 was born in Washington DC in 1915.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미국의 수도에서 1915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1915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할때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뭐뭐로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세 번째 뜻인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뭐로서, 손녀로서 이 말이죠. as a granddaughter of slaves. 뭐의 손녀로서? 노예의 손녀로서 이 말이죠. 노예의 손녀로서 들었죠? The stories of slaves. 노예의 이야기를 누구한테서? 할머니한테 들었네요. 그랬습니까? 할머니한테 뭐 The stories of slaves 했죠. 할머니한테 노예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그래서 입학을 거부당한 이후에란 뜻이죠.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입학 엔트런스를 disallowed 당한 이후에 누구한테서? 카네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뭐 이거 여기에 대문자니까 CIT라고도 하죠. CIT. 고유명사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고유명사. 어떤 기관명이겠죠. 뭐 해석하면 뭐 카네기 기술 연구소네요.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이후에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그다음 뒤에는 거절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she was black. 그녀가 뭐였다는 이유로? 흑인이었다는 이유로. 흑인이기 때문에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카네기 기술대학 기술연구소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이후에 카네기는 뭐 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거 뭐, 입학 거절당했다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거절당한 이유도 나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거절당한 이후에, 이 사람이 또 공부했죠. 뭐랑 뭐를 공부했냐면, 디자인과 소묘죠. 디자인과 드로잉, 소묘. At Howard University. 하워드 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소묘를 공부했다. 그 다음에 she became, 그녀가 되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ree students.
3명의 최초 3명의 학생들 중한 명이 됐습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뭐 했던? To earn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at the University of Iowa. Fine arts 하면은 뭐냐? 순수 미술입니다. 순수 미술. 순수 미술. 그녀가 뭐 최초의 3명의 학생들 중한 명이 됐는데 어떤 최초의 학생? 석사학위를 받은 어느 분야에서? 순수 미술 부분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파인 아트 부분에서 Master's Degree를 earn했던, 받았던, 받다란 뜻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3명의 학생들 중한 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사학위 아니고 석사학위 취득한 거 맞죠?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에 그 내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throughout her life, 그녀의 일생 동안 이런 뜻이죠. 뭐 throughout 하면 from beginning to the end라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녀의 일생에 걸쳐서 그녀가 만들어냈다. 예술이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현재 분사로서 얘를 꾸며줘야 되고 represent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표현하다의 ing형으로서 표현하는, 대표하는, 나타내는 이런 뜻입니다. 나타내는. 그녀가 예술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녀의 평생 동안 예술을 만들었대요. 예술은 예술인데 뭐? 나타내는, 뭐를 나타내는, 뭐를 대표하는? 목소리.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또 이번에 또 people 꾸며주려고 ing형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뭐 때문에가 나오고 있죠? suffer from은 외워야 할 수고입니다. 뭐뭐로 고통받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인 부정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평생 동안 그녀가 예술 작품을 창작했는데 어떤 예술 작품이냐? 대표하는, 보여주는, 뭐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로 비슷한 걸 하면 showing의 뜻입니다. showing. showing the voices of people.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형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다인데 나타내는 예술이니까 현재 분사 ing형. 마찬가지 사람들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서퍼가 고통을 주다가 아니고 고통을 받답니다. 그러니까 ing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녀석 justice가 오면 안 되겠죠. justice가 맞냐, injustice가 맞냐 하면 injustice는 부정이고 justice가 정의니까 정의로 고통받는 게 아니고 부정의.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되겠다는 거. 어휘 선택 문제에서 부정의로 고통받는 거죠. Injustice. Injustice는 나쁜 거고 Justice는 좋은 겁니다. 정의, 부정의 중에 부정의가 와야 되겠죠. 부정의로, 사회적 부정의로. 여기서 얘기한 사회적 부정의는 뭐 아까 이 사람이 직접 겪은 것도 있죠. 인종차별 당해서 입학을 못했죠. 입학 거부당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소셜 인저스티스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블랙이라서 because she was black에서 뭐랍니까? disallowed to enter죠. 입학을 거부당한 거. 이런 것이 직접 겪은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소셜 인저스티스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she recognized라고 만약에 써 있으면 이거 틀린 겁니다. She recognized는 그녀가 인식했다는데 지금 그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가 인식되어진다라는 수동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형태 주의하세요. 그녀가 인정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녀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동태적인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세 뜻은 뭐뭐로라는 뜻입니다. 뭐로? 많은 상들. 과그 다음에 honor 하면은 뭐 어떤 그 뭡니까 그뭐 표창 뭐 이런 뜻입니다. 상뭐상 그러니까 뭐 honors의 뜻은 뭐 prizes 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녀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 그다음에 뭐로 많은 상과 어떤 뭐 honor 하면 영광 이런 뜻도 있고요. 영광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표창 뭐 이런 뜻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라는 말을 both A and B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에서 미국과 멕시코 양쪽에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미국과 멕시코에서 많은 상 받았다는 게 방금 읽었던 She was recognized. 그녀가 인정받았습니다. 뭐로? 많은 상과 표창으로. 어디에서?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exico. 미국과 멕시코 양쪽에서. 네, 그 다음에 She spent. 그녀가 썼답니다. More than의 뜻이죠. More than. 50년 이상을 썼답니다. 어디에서?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멕시코에서 살았단 얘기죠. And she took. 자, 만약에 여기에 she가 생략되고 물어볼 수 있나? she가 생략되고 여기에 take가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spent가 과거니까 똑같은 이유로 take의 과거형 와줘야 됐습니다. 동사 형태. 그러니까 그녀가 썼고 그리고 받았다 이 말이죠. 멕시칸 시티즌십, 멕시코 시민권 받았죠. 1964년도에 in 1962. 그러니까 지금 결국 받지 못했다. 만약에 결국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다라는 표현이니까 she never ended up tak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She never ended up taking 하면 절대 taking 하지 못했던데 받았다니까. She took Mexican citizenship. 그다음에 뭐 죽었고 2012년에 죽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멕시코에 있는 자택에서 죽었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뭐 특히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이 부분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After being disallowed가 무슨 뜻이냐? 일단 얘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입학을 거절받은 후에죠. 이 부분의 뜻이 엔터런스를 거절한 거야, 거절당한 거야. 거절당한 이후에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ntrance 그대로 썼죠. 그럼 이게 입학을 거절당한 이후에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 일단 disallow의 뜻이 거절하답니다. 거절하다. 근데 이게 거절한 겁니까? 거절당한 겁니까? 거절당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 be 플러스 PP형이죠. 그러니까 be disallowed 하면 뭐가 되니까? 거절받는다겠죠. 근데 거절받는다를 거절받는 것 하려니까 동명사 형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절받는 것 이후에니까 앞에다 after까지 붙여서. 그 다음에 뒤에 입학이라는 단어인 entrance 명사까지 붙여서 그래서 거절 입학을 거절받은 이후에라는 형태가 요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she라는 녀석을 넣고 싶어. 그러면 after she was disallowed entrance 이렇게 주어를 쓰면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어울리는 게 시제가 과거니까 being은 she was로 바뀌겠죠. 여기에 가능한 형태는 이런 형태. After being disallowed 또는 after she was disallowed 이런 표현들이 after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를 가져오고 와도 되고요. after가 접속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e of the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여기 S 없으면 안 됩니다. One of the first three students. 뭐, three가 있으니까. 여기 단수명사가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 많이 말씀드렸던 거.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뭐뭐들 중한 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어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 부분에 사용되면 one of the my friends. are가 아니고 one of the my friends is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형용사 적용법으로서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 동사가 형용사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뭐한 뭐뭐할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다른 형태가 아닌. 근데 이게 이제 모두 되냐면요. 이 경우에는 받은 학생 하면 되니까 이 형태 외에 모두 가능하겠다. To on도 되고 on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받은 학생 하면 되니까 earning a master's degree 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뭐 관계사절 써서 who earned 해도 되겠습니다. She became one of the first three students who earned 라는 표현 뭐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겠습니다. who earned 또는 that earned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fine arts 같은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fine arts 그러니까 순수 미술. 아 그리고 이제 fine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fine은 좋은이란 뜻도 있고요, 순수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오늘 같은 날 뭐가 심한 날이다? fine dust가 심한 날이죠. 그래서 fine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미세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ine이 좋은, 순수한 이런 뜻도 있는데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ine이라는 어휘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아 그리고 참 fine이 그 뜻도 있죠. 무슨 뜻도 있습니까? 벌금이라는 뜻도 있죠. 벌금 됐습니까? 좋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죠. fine이 벌금이라는 뜻도 있고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고 좋은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fine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roughout이 뭐뭐를 통틀어서 throughout her life 했으니까 그녀의 평생 동안이란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가 왜 이꼬라져야 되는지, suffer가 왜 이꼬라져야 고통, suffer가 고통 받다니까 고통 받는 사람들. 어, 고통을 받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디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이디엄 쓰고 싶다면 who를 쓰세요. 앞에다가 who suffered.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사가 들어오면 CJC 때문에 suffered라는 두 번째 녀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없어 지금. 됐습니까? 관계사가 없으면 얘가 그냥 뭐가 뭐 이 문법은 뭐로 바뀐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원형 문법이라면 who suffered, that suffered 라는 두 번째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지금 관계사 문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뭐의 문법? 분사의 문법을 썼죠. 분사가 명사 꾸민 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suffer의 뜻이 고통을 주다가 아니고 고통 받다니까 ing 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이니까 이 형태 ing 형태로 얘를 꾸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epresent의 뜻도 뭐를 대표하다 보여주다니까 여기에 예술이 보통 이제 어떤 물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는 어떤 형태인 경우가 많냐면 ed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된 집, 하우스, 빌트지, 하우스 뒤에 ing 형태가 오진 않죠. 근데 얘가 예술 작품이 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이 두 단어의 형태 매우 주의하세요.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고요. 고통 받고 있는 할 때 ED형이 아니라는 거 이 두 녀석의 형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또 왜 PP형이냐? 그녀가 인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녀석의 형태가 이번에는 ING 형태가 아니고 ED형이 왔습니다. 그녀가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파트 몇 번으로 넘어갑니까? 띄엄띄엄 했네.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부터 28번은 사실 뭐 27, 28은 실용문이군요. 실용문 시간 될 때 합시다. 이거 뭐 실용문 이거는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형 문제로도 잘 내기가 좀 힘들고요. 뭐 포스터나 안내문 같은 거 보고 내용 파악하는 거잖아요. 뭐 출제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뭐 3점이라고 붙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애들은 3점 안 붙어 있으면 다 2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9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법성 파악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문법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선생님이 왜 얘가 예꾸라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일단 어휘 먼저 살펴보면요, 29번의 중요한 어휘는 일단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보이네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의 뜻은 악기란 뜻입니다. 인스트루먼트는 어떤 장치, 장비, 뭐 디바이스, 이퀴먼트 이런 뜻인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important destruction 나오죠. destruction 하면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instruction, 가르침, 지도, lesson 이런 뜻입니다. instruction. 그러면 instruction이 그런 뜻이니까 instruct는 가르치다겠죠. 그 다음에 instructor 하면 지도자겠죠. instructor, 지도자, instruct, 가르치다, instruction, 가르침.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look after 하면 약간 지겹죠. look after, 돌보다죠. 돌보다. 뭐 take care of, care for 이런 것들 같은 표현 많이 봤습니다. look after, 돌봐주다. 그 다음에 여기에 time to explorer, explorer 하면은 탐구하다, 탐사하다. 뭐 비슷한 말은 examine 같은 게 있습니다. 검사해보다. examine, explorer, 탐구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링의 원형 핸들, 핸들, 다루다, 처리하다, treat, deal with 이런 것들 만나봤습니다. treat, deal with 여러분 이미 만나봤죠. 다루다, 처리하다, 핸들, treat, deal with.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뭐 produce 나오네요. produce, produce는 product가 생산품이었죠. 그러면 얘는 동사니까 생산하다겠죠. make의 뜻입니다. produce,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그 다음에 stage는 뭐 단계겠죠. 단계, 뭐 무대라는 뜻도 있지만 단계, step하고 같은 말이고요. stage, step, 단계. 그 다음에 저지에 보면 exploration이 보이죠? exploration. exploration은 explore의 명사형일 테니까 탐구겠죠, 탐구. 그 다음에 뭐 desire 나오면 desire. desire, 욕구 또는 욕 바라다. 동사로 쓰이면 바라다. 명사로 쓰이면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주요 어휘가 하나 나오네요. appropriate, appropriate, appropriate 하면 적절한이란 뜻이죠. 여러분 적절한이면 이제 여러분들 1학년에서 1과에서 적절한이란 뜻의 다양한 단어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appropriate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들 뭐 right, proper, suitable 이런 것들 이제 아셔야 돼요. 얘는 동의어가 중요합니다. appropriate, 동의어. right, proper, 그 다음에 뭐 suitable, fit. 다음에 뭐 so that 나왔네요. so that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고 so that 주어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quality, quality 하면 품질이죠. 품질. 뭐 quality는 여러분들이 quantity 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quality는 품질이고 quantity는 amount 하고 같은 말이죠. 양이란 뜻입니다. 퀄리티, 품질, 퀀티티, 양. 뭐 퀄리티보단 퀀티티다, 뭐 질보다 양이다 아무래도. 뭐 뷔페 가면 뭐 퀄리티보단 퀀티티가 좀 앞서죠. 그러면 comfortable은 아시죠?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x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complex, complex 하면 복잡한이고요. complex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같은 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complicated 같은 단어도 알아두세요. 나올 거니까 뭐 complicated, complex, 뭐 sophisticated, 복잡한,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그다음에 이제 relevant, relevant는 relevant도 아셔야 되겠고 반대말인 irrelevant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relevant, irrelevant. 그래서 relevant의 뜻은 유의미한. 얘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유의미한, 유의미한. 유의미한을 좀 더 쉽게 하면 결국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relevant, 유의미한, 중요한 이런 뜻도 있고 관련이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 relevant는 반대말입니다. 무의미한, 중요하지 않은, 상관없는, 관련없는. relevant, irrelevant. 있습니까? 자, 어법성 판단 문제인데요. 일단 뭐 요거 딱 나오면 이, 여기에서 딱 형광 표시하면서 여기에 although가 오는 게 맞냐, despite가 없는 게 맞냐라는 거 일단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니까 despite가 아니고 although겠죠. although는 절을 끌고 다니고요. despite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서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얘가 왜 이꼬라지니, 얘가 왜 이꼬라지니는 뭐 같은 문법이죠.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생략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rrect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correct가 이제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 문장에서 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실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Correct.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이게 to begin with is가 보이죠. to begin with 여기서는 일단 이게 to 부정사니까 무슨 용법인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with이 왜 있어야 되는지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with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명사는 왜 없고 여기 갑자기 is가 왜 왔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hat이 맞냐 틀렸냐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뭔가 자 뭐 that에 딱 밑줄 꺼갖고 맞냐 틀렸냐 묻는 순간 이 that이 뭐 그 8가지 대 중에 뭐며 이 자리에 오는 게 합당한가를 따지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not, 뭐 they가 가리키는 거 뭐 이런 거 지칭 찾기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that 나왔죠. 뭐한 대신지, 이 자리에 대시 있는지, 대시 있는 게 맞는지, 뭐한 대신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이시죠? must look after가 아니고 must be looked after의 형태가 왜 되어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뭐 되게 계속해서 뭐 지칭 찾기 하셔야지 이게 지칭이 뭐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이 이해가 되겠죠. 세트로. 그 다음에 2번 allow에 밑줄 꺼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죠. 그러면 이건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맞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Allow children to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all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이 문장에서도 뭐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일단 많은데요. 일단 to 부정사 나오면 일단 우리가 늘 따지고 보죠. 뭐 한 놈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 나오면 이 꼬라지가 왜 되어 있어야 되는지 뭐 병렬 구조 뒤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뭐도 들어가냐면은 제기대명사 들어가죠. 제기대명사 들어가니까 요 부분 눈여겨봐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owing은 왜 꼬라지고 그 다음에 them 지칭찾기겠죠.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그 다음에 finding 나왔으면 일단 뭔가 문장이 ing로 시작되면 긴장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꾸라지를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are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에서는 뭐 ways 뒤에 to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are 자 R에 밑줄 끄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그겁니다. R가 맞냐? is가 맞냐?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도 동사의 2번, 3번 동사의 형태가 맞냐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that은 8가지 that 중에 뭐가 맞냐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rrect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 그러니까 correct가 이렇게 생기게 맞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잉은 이게 맞냐라는 거. 어? 여기 come이 아니고 comes네. 얘는 또 왜 이꼬라지? Okay, correc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to find. To find가 맞냐 지금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가 to의 형태가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습니다.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and 오 find 자 병렬구조죠. 그럼 동사 이꼬라지가 맞는지 꼭 따져야 되겠죠.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so that 주어 동사는 어떤 얘기할 때 쓴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죠. 뭐뭐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절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항상 나오고 so that 그러니까 요 that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 that도 이 자리에 뭐 that이 맞냐 했을 때 이건 so that 주어 동사로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의 절이고요.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contro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 뭐냐? control 지배하다 조절하다 되고 지배력 조절력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as 나왔으니까 일단 as가 세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였는지 뭐 언제란 뜻인지 뭐뭐 하는 동안인지 뭐뭐 하기 때문인지 뭐뭐처럼인지 뭐뭐대로인지 여기에 이제 become도 뭐 동사니까 그쵸 이꼬라지가 맞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맞냐? 그 다음에 뭐 여기 러닝 같은 게왜 이꼬라지냐 따져보죠. ing 왜 이꼬라지가 맞냐 to do 이꼬라지가 맞냐 그 다음에 뭐 여기 ing 맞냐 여기 becomes 같은 경우에 이게 맞냐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creasingly 자 5번은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 자리가 맞냐 부사 자리가 맞냐 지금 이제 부사 형태를 썼는데 부사 와도 괜찮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얘도 뭐 relevant가 맞냐, relevantly가 맞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겠죠. relevant가 맞냐, relevantly가 맞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보면 제가 늘 얘기하던 것들이 뭐 문법 문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죠. that 종류 얘기했고 동사의 형태 맞냐 했고요. 4번도 동사의 형태 얘기하고 있는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그거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Although there is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죠. 그럼 despit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despite 하고 although 하고 같이 어떤 양보의 부사의 덩어리를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을 쓸수 있지만 despite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와야 될 자리고 despite는 뒤에 명사만 봅니다. 이 문법은 뭐랑 통하냐? because가 올 자리냐? because of가 올 자리냐? 이 문법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와야 되고 전치사는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orrect에 대해서 얘기하면 correct는 동사로서는 수정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로서는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correctly 하면 올바르게 바르게가 되겠죠. 여기서는 얘를 꾸며주니까 올바른이겠죠. 그래서 뭐 문장이 첫 문장이 어디서 끝나느냐면요 여러분도 봐도 알겠지만 첫 문장의 시작과 끝이 여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although로 시작된 여기에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양보의 부사절 여기서 시작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딘가에 주절에 주어동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합치면 비록 있지만 이 말이죠. 비록 있지만 뭐가 있지만 보통 올바른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 뭐의 잡고 연주하는 무엇을 잡고 연주하는 악기를 그러니까 비록 악기를 홀딩하고 플레잉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지만이라고 했어. 자 시작에 정석이 있어 그랬어. 정석적인 게 있어. 근데 그걸 올도로 시작했죠. 그쵸? 그럼 뒤에 뭐가 올 거냐? 이게 but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냐?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자, 얘는 뭐한 놈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서 시작하기 위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뭐 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얘는 맞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그들이 뭐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것들이 뭐가 아니다.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것.
이다죠. 됐습니까?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당연하다? 대시 당연하고 생략할 수 것만들은 완벽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없을 때로 나뉘는데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맞겠니? 위치가 맞겠니? 대시 맞겠니? 생략이 맞겠니? what이 맞겠니? 하면 얘는 that밖에 안 돼요. 왜 생략이 안 된다?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것이 것이다 되는 보호라 했죠. 생략 안 됩니다. 생략되는 것처럼 표시했는데 내가 생략 안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칭찾기에서 데이는 뮤지컬 인스트루먼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얘는 뭐 이거를 이제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it으로 받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it is not a toy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복수명사를 잡아오려면 day죠. 이 자리에 다른 형태 it 같은 거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악기가 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이고 and 또 똑같은 얘하고 똑같은 that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건 뭐냐? 초심자에게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잘 돌봐줘야만 한다. 잘 관리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악기를 홀딩하고 플레잉한 코렉트 웨이는 있어 보통.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초보자에게 to begin with 하기 위한 most important 한 instruction은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고 잘 관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용 파악에서 첫 문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제대로 된 잡는 법, 파지법이라고 했죠. 잡는 방법과 연주법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거다?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거야. 뭐 장난감 한 번씩 꺼내서 뭐 깨끗하게 닦아주고 건조시키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근데 악기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가르쳐 주는 방법이겠죠? 뒤에 이어질 내용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얘가 맞냐 틀렸냐라는 거 찾아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end 나왔죠. 그쵸? 아 근데 그게 아니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allow가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사용됐어요. 보통 이제 allow가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allow a to do예요. allow a to do 해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어떤 구조로 쓰이냐면 allow a b로 쓰였어. 그래서 지금 사형식으로 a에게 b를 허락하다라는 구조로 썼습니다. 지금 사형식 동사지 오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녀석이냐?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어법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랍니다. 허하라.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무엇을? 시간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란 말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뭐할 시간?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for themselves. 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그래서 탐색할 시간이랍니다. 뭐를? 방법들. 뭐? 잡는 것과 연주하는 무엇을 그 악기들을 악기를 잡는 법과 연주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뭐할 시간 탐색해 볼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충분히 만져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for themselves 나오죠. for themselves는 뭐라고 바꿔 쓸수 있는 수고였습니까? Without others' help였습니다. Without others' help,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뭐 이거 뭐뭐 with 뭐뭐뭐뭐 뭐였습니까? 뭐 by one by themselves 이런 거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라는 전달하고 싶으면 for themselves 하든지 without others' help라든지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남의 도움 없이 그 악기들을 뭐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의 방법
요게 이제 요게 ways of doing and doing이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의 방법. 잡는 거,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방법을 남의 도움 없이 뭐할 무엇을 방법을 탐색해 볼, 탐사해 볼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세요. Okay, before showing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 children 대신 왔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뭐 하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 showing them이 아니군요. showing the instruments 대신 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전에? 악기를 보여주기 전에네요. 악기를 보여주기 전에. 악기 보여주기 전에 탐색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가져봐라. 자,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맞냐 틀렸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일단 분석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finding different ways. 자, ing로 시작하면 일단 긴장하라 그랬죠. 이게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고요, 분사구문일 수도 있는데 분사구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쉼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동명사 주어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 보면 여기에 형용사적용법도 나왔죠.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다인데 to를 붙여서 어떤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들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찾는 것. To produce sounds 하기 위한 different ways를 찾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죠, 그거. 뭔가 당연히 얘가 틀렸죠. To produce sounds 하기 위한 different ways를 발견하는 것은 is an important stage. 뭐다? 중요한 단계다. 뭐의? 음악적인 탐색에 있어서. 음악적 탐색에 있어서 produce sounds 하기 위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하는, 뭐 finding 대신에 뭐 여기 쓸수 있는 건 exploring 해도 되겠죠. explor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니, 소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하는 것, 찾아내는 것.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데 왜 여기 R가 있냐. 중요한 단계 뭐의? 음악적 탐색의. 됐습니까? 자, 그럼 correct가 이번에는 뭐냐? 여기에 correct 나왔고 and 나왔고 find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거 명령문, and 명령문이고 맞단 얘기죠, 지금. correct는 다른 형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이번에는 올바른이 아니고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에? 아,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다가 아니고 올바른이란 형용사네요. 그러니까 올바른이 이번엔 얘가 왜 입고 다니냐? 이게 연주라는 동명사죠. 올바른 연주가 뭐로부터 온다? 바램으로부터 나온다네요. 고치다가 아니고 형용사네요. 형용사라면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로 바뀌느냐면 right라든지 proper라든지 suitable 이런 겁니다. 올바른 연주는 온다. 자, 그리고 여기에 comes가 왜 꼬라지냐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이게 correct play 올바른 연주니까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단수 주어입니다. 단수 주어 뒤에 동사가 s 붙이는 건 당연하죠. 올바른 연주가 온다. 뭐로부터 온다? 바램으로부터 온다. 뭐 하기 위한? 찾기 위한 바램이랍니다. 뭘 찾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음질이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연주가 뭐로부터 한다? 최고의 적합한 음질을 찾기 위한 바램과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꼬라지냐? and 나왔고 find는 뭐냐 이거만 하면 이것도 to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find의 형태는 to find나 find 두 가지가 됩니다. 똑같이 desire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욕구 그리고 찾으려는 욕구. 자, 여기에 첫 번째 욕구는 가장 적합한 음질을 찾으려는 욕구였고 두 번째 뭘 찾으려는 욕구?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죠. 연주 자세. 가장 편안한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 desire를 꾸며주는 게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그게 end로 연결됐습니다. 찾고자 하는 욕구 또 찾고자 하는 욕구니까 이번에 find는 to find도 되고 to find 같은 경우에 병렬 구조에서 to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find도 됩니다. 다른 to find와 find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뭐 최적합한 음질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그리고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요구에서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so that 나왔습니다. So that 뭐 이건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뭐할수 있기 위하여 연주할 수 있기 위해서 뭘 가지고서 통제력을 가지고서 오버타임의 뜻은 긴 시간 동안 이런 뜻이죠.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통제력을 갖춘 채로 통제력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기 위해서 뭐와 뭐를 찾으려는 뭐로부터 뭐가 나온다? 편안한 연주 자세와 가장 적합한 음질을 찾으려는 욕구에서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대로 된 연주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랜 시간 동안 뭐를 가지고 연주하는 건데? 통제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찾으려 하는 욕구에 의해서 appropriate sound quality를 찾으려는 욕구, 그리고 또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을 찾으려는 욕구로부터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게 된다. 제대로 된 연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했어요. 내용 파악. 두 가지를 찾으려는 욕구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s instrument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자, 여기에 이제 뭐야? 여기에 become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instrument and music 암만 길어봤자 뜻이 악기와 음악이죠. 그쵸? 그럼 암만 길어봤자 이번 day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하면 안 된다? becomes 하면 안 되겠죠. 그 as의 뜻은 뭐뭐함에 따라 이 말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그래서 악기와 음악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악기와 연주가 점점 악기와 음악이 점점 더 more complex해짐에 따라 learning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란 말이죠. learning이 뭐랑 어울리냐면 여기 또 아까 이거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3번하고 5번은 아니, 5번은 이거구나. 5번 앞에 있는 becomes 똑같은 거 물어봤어 이거. 아까 전에 여기에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가 안만 길어봤자 is였죠. 뭐 is 해야 되고 이거 똑같이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안만 길어봤자 이게 뜻이 뭐냐?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적절한 appropriate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proper, right, suitable이라 했어요.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거 이것도 또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becomes가 맞겠죠. 이 자리에 또 become 오면 안 됩니다. 단수 주어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become이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함정인 거죠. 자, increasingly는 relevan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더 중요해진답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점차 더 상관이 있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ncreasingly가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당연하죠. 어찌 어떤 만들었어요. 어찌 어떤 점차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이 자리에다가 increasing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니까 relevant라는 녀석을 꾸며주려면 여기에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점차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법성 묻는 문제로는 안 나와요. 어법성 묻는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다른 부분을 뭐 that 와야 되는데 왔쓴다든지 allow라는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allowing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각각 여기에 despite 오면 안 되는데 despite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 간단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록 뭐가 있다? 정석은 있다 그랬어. 뭐하고 뭐하는 홀딩하고 플레잉하는 무엇을 홀딩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를 홀딩하고 플레잉하는 정석은 있지만 시작하기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시작을 처음 하는 애 가장 중요한 건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며, 그 다음에 참, 요 부분 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게 조동사 BPP입니다. 자, 여기에 데이가 악기 대신 왔다고 했잖아, 악기. 그럼 악기가 돌봅니까? 돌봄을 받습니까? 돌봄을 받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형태가 수동태가 돼야 되고,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 플러스 PP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오고 그 다음에 입장 맡긴 어떤 시 PP 형태 와야 되겠죠. 요 부분도 중요하게. 근데 이건 뭐 살짝 바꿔놓으면 여기에다 day 대신에 children 이런 것들 넣어서 that children must look after them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돌봐야만 한다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악기 대신 왔으니까 악기는 관리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칭찾기에서 이게 악기라는 점 중요하고, 그러니까 악기가 장난감 아니라고 얘기했고, 악기가 관리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란 must be looked af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선 명령문으로 시작했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허락하라 그랬어. 뭐할 시간? 탐색할 시간. 뭐 handling, treating, dealing with. 다룰 시간과 연주하는 거. 남의 도움 없이라는 형태 주의하라겠고요. 뭐 악기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뭐 바이올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 이런 시간을 주란 말이야. 바이올린에 대해서 바이올린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니들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봐봐. 바이올린 관리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와봐. 한 다음에 바이올린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행위, 그것은 보다 중요한 단계다. 뭐에 있어서 음악적인 어떤 탐색에 있어서 음악적인 어떤 여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연주가 온다. 안만 길어봐서 또 이시죠. 그러니까 이 형태 주의하셨습니다. 올바른 연주가 온다. 뭐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바램으로부터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하는 적절한 음질을 찾으려는 욕구, 또뭘 찾으려는 거? 또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으려는 욕구로부터 뭐가 나온다?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게 된다. 아, 어떻게 해야지 미라는 소리를 좀더 아름답게 낼까 고민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레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뭐 레라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 이게 활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바이올린 치면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내가 활지 일정한 힘을 주면서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더 소리를 음질을 좋게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 어떤 자세면 편안할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기본은 있지만 각자에게 맞는 시간을 찾을. 뭐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So that 주어동사.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To play with control over time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In order to play with control over time. 뭐뭐 하기 위하여만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절로 표현할 수 있고, to 부정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해감에 따라입니다. Why의 뜻이에요. 그래서 악기와 음악이 뒤에 이제 여기도 컴플렉스가 올 거냐 뭐 아니면 컴플렉슬리 뭐 부사가 올 거냐 할때 become 뒤에 형용사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become 뒤에 부사인데요. 야,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얘 형용사 봤으니까 become 뒤에 relevant 뭐 is하고 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연주 기술,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이 뭐 해감에 따라 연주해야 할 음악과 악기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저감에 따라서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도 같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 하니까 점점 스테이지가 올라가겠죠. 단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차라는 말을 넣었어요. 점차 중요해진다.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important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relevant 대신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이 자리에 irrelevant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요. 뭐 IR로 뭐 R로 시작 뭐 R로 시작하는 거 들어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정반대되는 뜻이니까 이거 고르지 마시고요. unimportant도 안될 거고요. important 같은 게 와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번입니다. 자, 여기에 뭐 이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데요.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이런 문제 뭐 선생님 내용 파악이 돼야 되겠죠. 3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걸 묻는 문제에서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2점이 돼 있죠. 2점이 돼 있으면 그 문장만 읽어도 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점 배점 돼 있으면 이건 다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읽고 전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 얘기 했으니까 이 얘기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 얘기가 아니지? 왜 갑자기 헛소리 하지? 그거 찾는 거야. 분명히 이 얘기 하고 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얘기는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뭐 엉뚱한 얘기를 막 해. 뭐 물건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막 이런 얘기 갑자기 해.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말이 되도록 국어 문제면 국어 문제. 국어 문제니까 풀려면 어휘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한 적절한 문법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프라이스란 단어 나옵니다.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가격. 프라이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fundamental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fundamental. fundamental 하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뭐 비슷한 단어로는 necessary 필수적인 뭐 그게 vital 같은 단어도 알아두세요. vital, fundamental, basic 이런 것도 있고요. basic. 그 다음에 뭐 drop은 뭐 하락이죠. 하락. 뭐 하락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하락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비슷한 말로는 drop과 비슷한 말은 뭐 decrease 같은 거 있죠. increase 아까 나왔던 increase의 반대말 decrease 감소하다 줄어들다. 그 다음에 이제 consider 나오네요. consider. consider는 뭐 고려하다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consider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던 건 consider는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할 때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는 얘기 다룬 적이 있습니다. consider doing.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나오네요. 자 이거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것 때문에 막 헤맵니다. 자 chances are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maybe, probably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뭐일 것 같답니다. likely 이런 겁니다. 뭐뭐일 것 같아. chances are 뒤에 that이 생략됐고요. chances are that 이러고요. that 생략해버리고 뭐뭐 주어 동사일 것 같아 됐습니까? 아마 뭐뭐일 거야. likely 또 많이 만나본다 했죠. chances are that 생략되고 that이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요. 누가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probably 뭐 똑같은 거 나왔네요. probably probably chances are 하고 같은 뜻인데 쓰는 장소가 다릅니다. 뭐 maybe perhaps 뭔가 추측하고 아마란 뜻이니까 뭐뭐일 것 같아 뭐뭐일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가만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럴 것 같지? 이럴 것 같네. 오케이 그 다음에 worth가 나오네. worth. worth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worth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worth는 형용사다.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형용사인데 신기하게 뭘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집니다.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한데요? 형용사 목적어 갖는 거 거의 없는데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전부 다 전치사 뒤에 붙죠. 근데 worth는 전치사 없이 명사를 가집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얘가 worth가 문장으로 만들려면 앞에 be 동사를 붙여야지 동사처럼 역할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 뒤에 신기하게 전치사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가치 있는 그 다음에 cheap 알 거고 뭐 네? 여기에 좀 띄워줘야 되는데 좀 띄우쓰기 좀 표현해 주세요. 됐습니까? 띄우쓰기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ost. cost 나오는데 cost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비용 동사로서는 비용이 얼마 얼마 드다 들다라는 뜻으로 신기하게 코스트 앞에 주어는 보통 물건이 오고요. 코스트 뒤에 목적어는 금액이 나옵니다. 더북 코스트 뭐 5000 뭐 원 이런 식으로 코스트는 비용이 들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물 주어입니다. 사물 주어 그 책이 비용이 든다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페이는 알 거고 지불하다 그 다음에 amount. amount 아까 설명했죠? amount 같은 말 뭐였습니까? quantity였죠. quantity. 양.
품질은 퀄리티였고요. 어마운트하고 퀄리티, 아 퀀티티하고 왔다 했습니다. 양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비교해서 퀄리티는 품질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notice 나왔네요. notice. notice는 이게 뭐 그겁니다. 이 지각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차리다, 의식하다, 인지하다. 뭐 오형식으로 쓸땐 notice a do 또는 notice a doing의 형태로 쓰입니다. 지금은 뭐 그러한 오형식은 아니지만 오형식으로 쓰려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눈치채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고 그때 notice a do, notice a doing 등의 형태로 쓰입니다. 물론 pp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자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crease 증가하다죠. 증가하다. increase 증가 또는 증가하다. increas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생긴 거 보니까 명사로 썼네요. the increase in the price. 그다음에 뭐 light up 보이고요. light up. light up이 어디고 여기에 lead up 보입니까? lead up. 여기에 lead이란 단어가 원형이 light입니다. light. light up 하면 환하게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light의 3단 변신이 light lit lit. 얘 과거형이 lead이란 말이에요. lead. lit.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light가 지금 가만 보니까 여러 번 나오는데 light가 명사로서는 조명, 불빛이란 뜻이고 동사로서는 환하게 밝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urn A into B가 뭡니까?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합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여기는 turn night into day 했으니까 뭐 밤을 낮으로 바꾸다라는 표현이겠죠. turn A into B. 그 다음에 nearly 또 나오네. nearly는 제가 수업할 때 가끔씩 얘기하죠. nearly는 near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이니까 조심하라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almost라 했습니다. almost virtually 거의. 그 다음에 possible. 뭐 possible 아시죠? 그 다음에 artificial 모를 것 같은데 artificial 인공적인입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 사람이 man-made 같은 말 man-made 반대말은 natural 자연적인 됐습니까?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뭐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거 일단 뭐 when 나왔으니까 셋중 뭔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생겼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chances are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chances are 이거 chances are 뭐 chance는 기회인데 기회가 있다란 얘기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도란 뜻이라 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뭐 여기 artificial이 나오네요. 이제 moreover 나오면 선생님이 맨날 뭡니까 이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맨날 나온다 했습니다. moreover의 뜻은 게다가란 뜻이고 besides, in addition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whether 나왔네요. using, ing 나오면 긴장하라 했고요. ing 마찬가지고 이거 was 나왔죠. was가 맞냐, were냐, 뭐가 맞냐. 그 다음에 뭐 it, 뭐 light is so cheap that 나오면 one 대신 8가지 뭐 지칭 찾기 it. 그 다음에 뭐 without thinking은 뭔 뜻이야, without thinking. 알고 있어야 되죠. without doing. 그다음에 뭐 but in the early 19th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at that price. 뭐 이거 뭐 조건문 같은 겁니다. 이거 되게 짧은데 조건문 같은 역할입니다. at that price. 그 대세 대한 얘기 뭐 해야 되겠네요.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would think.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뭐냐? 요거 우드 없이 띵크의 형태. 우드 생략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드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니까 띵크의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죠. 병렬 구조에서. Twice. Would think twice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뭐, to read a book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using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Light도 나오고 lit up도 나오는데요. Lit up the world.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기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but i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a building, big buildings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에서는 여기 칠하고 또 어디도 칠하겠어요? 여기도 칠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던 문법이야, 이거? 부정어에 놓치죠, 부정어에 놓치. 맞습니까? 부정어에 놓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not only a, but 자, but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but also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였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얘기하는 병렬 구조였습니다. 병렬 구조.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b as well as a 됐습니까? 여기 also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칭 찾기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allow가 쓰는 형태는 allow a to do를 많이 쓴다 했죠. 그래서 to live가 왜 형태냐, walk 왜 형태냐, 그 다음에 뭐 하는 대시냐 이거죠. 자, 이거 enter 하고 연결시켜서 이 enter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엔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얘가 달라져요, 문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엔터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면 대시 아닌 딴 놈을 써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요거랑 연결된 문법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요게 부정주어죠. 그쵸? 자, 이게 이제 함정으로서 이거를 고른 친구들이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자,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될게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거는 문법성 판단입니다. 문법성 판단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도 되냐 하면은 내용 파악 안 해도 돼. 내용 파악 안 하고 한 문장별로 따져도 됩니다. 그 문장에서 이게 맞냐 이거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법상 틀리는 거 찾는 거하고 문맥상 틀린 거 찾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 형태가 아니고 is가 are가 아니고 is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건 쓰는 건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단어 때문에 전체 내용이 박살나 버렸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게돼 버렸다. 이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답은 5번이 아닌데 5번으로 고르는 선택자들이 많은데요. 이거 왜 하냐면 이거 부정주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얘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다 지워치우고 nothing would be possible 하면 뭔 뜻이야? nothing would be possible. 뭡니까? 가능한 게 없다란 뜻입니다. 가능한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상 impossible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능한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맞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주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될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나오면 일단 여러 가지 if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두번때 배웠던 땜입니다, 땜. 그래서 여기에 꼭 필수적인 뭔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fundamental something의 price가 drops greatly 했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전체 세상이 can change 뭐할수 있다? 전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첫 문장 중요하다 했죠? 지금 뭐 가격 하락이 어떤 물건의 가격 하락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 가격 하락이 끼치는 영향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한 거니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 있으니까 이건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하락, 세상 변화. 됐습니까? 첫 문장이 something fundamental한 것의 price가 뭐 fundamental 몰랐다. 그럼 뭐 the price drops greatly. 가격 엄청 떨어졌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아, 나 이단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는 안 풀립니다. 모르는다고 니들이 한두 개 만납니까? 예. 자, 전세에 엄청 변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for example라고 갔죠 지금. For example, light. 그러니까 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조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제대로 해석했고 이말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뭐 가격이 떨어져서 조명 가격이 떨어져서 세상이 엄청 변했다라는 얘기를 쭉 하겠죠 뭐. 됐습니까? 조명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perhaps, maybe 같은 걸 했어.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읽고 있는 중일 거래죠. 무엇을 이 문장을 어디서 어떤 인공조명 밑에서 됐습니까? 아마 니들도 지금 이 인공조명이지 뭐 태양광 밑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공조명 및 artificial light 밑에서 어떤 종류, 일정한 종류의 어떤 몇 가지 종류의 인공조명 밑에서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중일 거야. 자, 그래놓고 moreover 나왔습니다. moreover 됐습니까? 자, 이건 지금 앞에 보면 moreover 앞에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조명 한번 생각해보자. 니들 인공조명 밑에서 읽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moreover 나왔으니까 비싼 얘기 또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뭔가 예를 들은 게 나오겠구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moreover 뒤를 읽어야겠죠. moreover, your friend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됐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해보지 않았다? 생각해본 적이 없대죠. 고민해본 적이 없대요. 게다가 고민 안 해봤을걸? 오케이. whether가 인지 아닌지죠. 그쵸? 그러니까 whether it was worth it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뭐 해본 적도 없을 거야. 고민해 본 적도 없을 거야. 뭐 is로 처리해서 해석하면 독서를 위해서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 자, 이거 또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was가 오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독서를 위해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이것도 켜놓는데 돈이 들잖아. 그쵸? 돈이 빵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빵원인데, 아니, 빵원인데는, 빵원이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얘 지금 앞에서 가격의 폭락이 세상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 게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자, 만약에 이거 10초 켜놓는데 5만 원 든다. 그쵸? 10초 켜놓는데 5만 원 든다. 그럼 내가 불을 켜기 직전에, 아씨, 이거 10초에 5만 원인데 내가 이거 불 켜야 될까 말까 될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하나. 10초에 5만 원이 아니고 10초에 5원 정도 드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oreover까지 합쳐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 우리 조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공조명 밑에서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짓인지 생각해 본적 아마도 없을 거야. 왜? 가격이 엄청 싸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대사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얘가 바로 답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so that이죠. so that.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빈칸 나왔습니다. 칩이 맞냐 아니냐입니다. 칩이 어울리냐, 전체 내용에서 맞냐 아니냐. 지금 이제 가격 폭락, 그래서 세상 변화했는데 지금 뭔 예를 들었다? 우리가 조명을 켜놓는데 아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어. 자, 그래서 light is such,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because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런 고민, 아 이걸 내가 이거 읽는데 내가 초당 5만 원씩이라는데 내가 이거 불 그냥 끄고 잠이나 잘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왜? 빛 조명이 엄청 싸기 때문에. 됐습니까? 엄청 좀 싸기 때문에 뭐 해본 적 없다?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이 worth it 한지 아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at 뒤에 that의 뜻이 그래서죠. 그래서 너는 using it. 자, it은 지칭해서 light죠. light 중에서도 뭘 가리키고 있다? artificial light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용한다? 인공조명을 사용한다. 뭐 하지 않고서? 고민해보지 않고서. without doing 하면 뭐 하지 않고서도 고민 없이 뭐를 사용한다? artificial light. 지칭 찾기에서 it은 artificial light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죠. 엄청 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expensive가 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엄청 비싸서 그래서 고민 없이 쓴다는 아니다니까. 이건 맞는 거죠, 지금 내용상. 가격 폭락, 세상 변화에서 이 내용 맞고요. 자, 그래 놓고 맨날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however 좀 나왔죠? 지금부터 뭐 하겠다?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자, 요 밑에 이제 지금까지 읽은 거 쓰면 여기에 이제 가격 하락의 세상 변화. 그러니까 세상 변화는 안 나오는데 지금 뭐의 가격의 하락? 조명 가격의, 조명 빛을 키는데 조명 가격의 하락이, 하락 덕분에 우리는 고민 없이 얼마든지 불을 오래 킬수 있다. 불 켜는 값 생각 없이 얼마든지 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조명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but 뒤에 지금 갑자기 언제? 엄청 옛날 얘기하고 있죠. 1800년대 초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ut 뒤는 안 읽어봐도 알것 같아. 내용은 이때 이게 1800년대 초창기 때는 조명값이 어쨌다는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어. 엄청 비쌌다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ut in the early 그 다음에 자 이번에 it을 먼저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가주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진주어입니다. 근데 진주어를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래서 the thing that입니다. the thing that.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인데 진주어를 보통은 대절 같은 걸로 진주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을 때, 완벽하지 않은데 것이면 와시라 했죠. 그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찔러가지고 it을 넣을 만한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라 했는데 여기에 You are paying it이죠. pay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리, it을 위한 자리가 빠져있다. 그래서 불완전해서 that 넣으면 안 되고 what이 갑니다. 자, 가져오니까 진짜 주어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우리말에선 정상적인 순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먼저 이렇게 끊을 순서대로 하면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cost, 사용된 구조는 전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cost A, B입니다. cost A, B. cost A, B 하면 A에게 B의 요금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A에게 B의 요금이 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400배죠, 이거. 타임이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 400배죠. 너에게 400배의 요금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에 would have pp입니다. would have pp. 이거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데요. 과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조동사 뒤에는 뭘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w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나 미래밖에 표현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들었었을 텐데 과거의 추측이야. 과거의 추측.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태, 이 형태. 됐습니까? would have p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한테 400배가 들었을 것이다. 라는 과거의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요구했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네가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내고 있는 거. 뭐를 위해서? 똑같은 양의 빛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밝게 하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든다. 그러면 1800년대 초반에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밝게 하는데 4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조명 비용이 그때는 어땠다? 엄청 비쌌단 얘기하는 거야. 1800년대 초반에
그러나 1800초 초반에는 뭐 네가 지금 똑같은 불빛의 양을 위해서 내고 있는 것이 너에게 400배의 요금을 뭐 했었을 것 텐데? 요구했을 텐데. 됐습니까? 숫자 나왔어요, 숫자. 예야, 예. 숫자 나오면 예시라 했습니다, 거의. 뭐, 400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but 뒤에 뭐 하고 있다? 과거엔 조명이 비쌌어. 자, 그러면 앞에 되돌아가면 지금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생각하고 아 이거 또 이거 뭐 1분에 뭐 5원씩 뜨는데 아불 켤까 말까 그냥 불 끄고 잠이나 잘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 싸니까 그냥 켜놓고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엄청 비쌌다니까 그 뒤에 나올 내용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명을 마음껏 켰다 뭐 켰다는 내용 뭐 켰다는 내용 뭐 켤라 그래도 아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거 글의 순서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at that price. that은 이번에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400배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서 이 말이죠. 그 가격이라면 됐습니까? 이게 조건절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 가격이라면 400배 되는 저런 가격이라면 You do notice. 계속해서 would를 써서 뭘 쓰고 있느냐? 우드를 써서 추측입니다. 너는 뭐할 수도 있다? 눈치챌 수도 있다. 그럼, 그러니까 400배 되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가격이라면, 비싼 가격이라면 너는 뭐할 거다? 눈치챌 거다. 눈치챌 거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코스트. 여기에 이번엔 코스트는 명사입니다. 비용을. 그러면 비용을 눈치챌 거다? 우리말스럽게 좀 작업이 필요한데. 비용을 뭐할 거다? 신경 쓸 거다. 비용이 400배다라고 뭐할 거다? 알아차릴 거다. 노티스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비용을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 생략할 수 있다 했죠. 병렬 구조에서 지금 U만 생략했는데 U, would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think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할 것이다. 눈치챌 것이고 비용을 눈치채고 그리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would는 will의 과거가 아니고요. 추측의 would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용을 눈치챌 수도 그 가격이라면 넌 눈치챌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몇 번? 두 번이죠. 한번 더.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뭐 하기 전에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뭐 하기 위하여 독서하기 위해서 독서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거 한 시간 독서하면 한 20마라 정도 나오는데 어떡하지? 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야. 전체적인 비교. 지금 조명 가격이 조명을 켜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 싸진 현재와 엄청 비쌌던 1800년대 초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도 비교하면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ncrease를 꾸며줍니다. 증가죠. 상승이죠. 상승. 그래서 조명 비용의 상승이 lit up the world. 세상을 뭐 하겠다? 환하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조명 가격의 상승이 lit up the world 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increase 대신에 뭐 써야 됩니까? 이거 decrease나 drop 이거 해야죠.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drop이라 또는 increase의 반대말 decrease가 와야죠. 감소가 와야죠. 지금 조명 가격이 갑자기 조명 가격 싸져갖고 세상이 환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조명 가격의 인상이 lit up the world 세상을 환하게 했다는 뭔 헛소리입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틀린 걸 찾으라 한 거라 했죠. 그러니까 문맥상인지 어법상인지 구분 잘 하라 했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골 출제 요거. 됐습니까? 이 문장. 출제할 수 있는 게 뻥뻥 많이 보여요. 자, 일단. 아, 이건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일단 is이 뭐 대신 왔는지 먼저 얘기하면 light 조명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light 조명 대신 왔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it not only 이상하게 쓰고 있네. 말이야 좀 마태에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죠. not only turned night into day but 하고 als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but also light 대신 on it도 나옵니다. ligh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big buildings. 일부러 where로 바꿨습니다. where natural light natural 어, 띄워 써야 되지 않나? natural light couldn't 할게요. couldn't come. 자, 그래서 light가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전체적으로 not only A but also B라 했고 병렬 구조라 했습니다. 그러면 not only 뒤에 뭐가 왔는지 봤더니 동사의 과거형이 왔죠. 그러니까 but also 뒤에도 뭐가 보입니까? 이거 뭐 is 여기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but also 본문에 어떻게 되어있지? but also it 어, 그대로 했네요. 전체적으로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 하다라는 표현한테 쓴다 했죠. 뭔가 해석은 조명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뭐까지 했다? 조명이 allow A to do는 A가 뭐 하게 해주다 그랬죠. 그래서 하게 해줬다. 누구를 우리를 뭐하고 뭐하도록 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어디에서? 커다란 건물에서. 커다란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커다란 건물?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 태양빛이 직접 들어올 수 건물이 커다라면 북쪽에 있는 방에 태양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조명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명은 우리가 살고 일할 수 있게 해줬다. 어디에서? 커다란 건물. 어떤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났냐? 나돈리가 앞으로 갔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냐? 부정어의 도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안 되겠니? 되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딸려 나간다? 오케이. 동사 주어가 이거 도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치가 안 됐을 때는 뭐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정상,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도치가 일어나려 그러면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고 동사 주어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일반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던 do나 does나 did를 자꾸 앞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나타난 겁니다. did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거 뭐 서술형 문제로 좋아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순을 잘 익혀, 이 문장의 어순 자체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it이 가리키는 게 조명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동사 형태 allow a to do라 했죠. a가 뭐 하도록 해줘야 할 때, 그러니까 live는 다른 형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work 같은 경우에는 뭐도 되고 뭐 된다? to work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and니까 to를 생략한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working이나 works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본문에서는 대시죠. 본문엔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터가 들어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문법이냐면요, enter. 자, 여기에 선행사가 big buildings죠. 그러면 엔터에 대해서 선생님 조심할게. enter the room이라 했어. enter into the room이라 했어. enter the room이라 했죠. 그러니까 enter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전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이 enter big buildings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 했죠. 그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달고 들어가.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죠. 그럴 때는 뭐 쓰는 게 맞는데,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는데 내가 여기를 일부러 come으로 바꿔놨잖아. 그러면 come in the big building이야. 선행사의 big buildings가 come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되고
뭘 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될 자리다?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터가 그대로 써 있으면 여기에 대시 오는 게 맞는데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자동사가 와 있으면 전치 얘를 가지고 싶을 때 얘를 컴 코리아야 컴 투 코리아야 컴 투 코리아잖아. 달 필요가 있죠 전치사.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것을 위치나 또는 that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엔터기 때문에 맞는 거고 엔터 빅 빌딩스니까 그런 문법들 숨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랑 연결시켜서 여기에 대시 맞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았죠. 일단 부정어의 조치가 있었고 관계사가 있었습니다. 관계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커다란 빌딩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조명이 가능하게 해줬다. 이 시 가리키는 건 조명이다. 뭐 부정어의 도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 어순이 did it turn이다. 그러면 도치 안 된 문장은 뭐냐? It not only turned night into day, but also it allowed us to live.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생략 불가 따져보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일단 nearly는 거의 라는 뜻인데 거의가 있건 없건 이건 부정주어라 합니다.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없으면 would be possible 하면 가능할 것이 would는 계속해서 may와 같은 추측입니다. 위대 과거로 쓰인 게 아니고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가능할 거다인데 앞에 nothing이라는 부정주어가 오니까 가능하지 않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내용상 impossible로 전달되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계사절 생략됐고요.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nothing이 we have 뒤에 그냥 들어가니까 여기는 that이나 위치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thing이라서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that 또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진 거의 그 무엇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아무것도 불가능할 거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주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불가능할 거다야 이거. 선생님 여기 impossible 아닌데요. 부정주어라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누리는 그 거의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if는 만약이 적다라고 하겠네요. 만약 the cost of the artificial light had not dropped, 뭐하지 않았다면 인공 조명의 비용이 뭐하지 않았더라면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거의 0까지 말죠. 뭐 noth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zero 같은 것도 있죠. almost zero 됐습니까? 이렇게 인공 조명이 만약에 뭐 인공 조명의 코스트가 비용이 to almost nothing 정도까지 거의 0인 정도까지 뭐하지 않았더라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할 텐데. 됐습니까? 부정주어라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맥상 쓰임이 어색하지 않은 거 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과거엔 쌌어 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여기까지 뭐 그래서 뭐 두 번 생각할 거다 라는 얘기 비교죠. 비교 지금은 앞에 이제 요거랑 비교니까 서로 대꾸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책 읽기 위한 인공요금을 쓰는 것이에 대해서 뭐 할 거고 그 가격을 저 지각할 거고 알아차릴 거고 어우 자가 비싸네 라는 이게 noticed the cost의 뜻은 비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표현한 거고요. 두 번 생각해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대꾸되는 게 앞에서는 싸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요 부분이죠. moreover부터 시작해서 without thinking까지가 비교해서 사용된 겁니다.
게다가 아무 생각 없을 거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뭐불 켜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 안 한다는데, 밑에는 두번 생각할 거고 고민할 거다라는 얘기,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더 쓰면, 뭐요 문장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어디다가 삽입할래? 이것도 출제 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조명 가격의 하락이 전 세상을 환하게 했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은 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불 켜놓고 있어. 근데 1800년대에는 엄청 비쌌기 때문에 네가 뭘 읽으려고 그러면 두번 고민할 거야 라는 말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엔 지금은 싼데 옛날엔 비싸서 뭐맘 놓고 못 켜놨어. 지금은 싸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다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딱 좋은 이유. 다음 문장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문장이 뭔 얘기하고 있냐? 조명 가격의 하락이 드랍이라 해서 드랍. 세상을 환하게 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명의 가격의 하락이 세상을 환하게 해서 뭔 일이 났냐? 이건 너희들도 다 아는 거잖아. 밤이 낮댔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딩들 같으면 뭐, 야, 조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뀌었을까? 깜깜한 밤이 나처럼 됐어요. 말고, 우리가 뭘 지어서 들어가서 살수 있다라는 좀 고등적인 생각? 야, 그러면 엄청나게 커다란 건물 저쪽에, 북쪽에 있는 방 어떻게 해서 환해졌겠냐? 아, 인공조명 때문이구나.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세상을 환하게 했다는 게, 단순하게, 밤이 낮댔어요 말고 깜깜한 부분에도 뭐할수 있게 됐다?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고 살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 가지고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어순 가지고 서술형 문제 낼수 있고요. 됐습니까? 어순 가지고 서술형 문제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도 얼마든지 낼수 있는 비교가 들어가 있는 좋은 글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뭐가 없다면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이 부분 문법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네요. 요거 참, 요거. 표시되는데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 중에서 복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서, 복합가정법. 자, 복합가정법 배우기 전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랬고, 간단한 예로 내가 지금 새라면 지금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를 과거 시제 형태로 한다는 거였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에 그랬을 텐데가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 근데 여기는 앞부분이 주절인데 앞부분은 뭐가 사용됐냐면 이건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어.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얘기야. 지금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라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우리가 누리잖아. 그렇죠? 누리잖아. 근데 지금 불가능할 건데 텐데라 그랬어. 그래놓고 여기에는 뭐냐? 언제 뭔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 여기는 똑같이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는 뭘 사용했냐? 헤드 플러스 PP니까 뒷부분의 문법은 앞에는 가정법 과거인데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떨 텐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이두 녀석의 형태가 여기에는 would have pp가 오면 안 돼.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줘야만 돼.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had 플러스 pp를 써야 돼. 왜냐하면 뒷부분이 뭔 얘기냐? 조명 가격이 떨어진 건 언제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란 말이야. 지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 뭐한 몇십 년 전에 LED 같은 게 나오면서 조명 가격이 팍 떨어졌겠죠. 조명 한 2만 원 주고 사면 뭐 몇만 시간씩 쓴대. 전기요금도 그렇게 뭐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텐데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입니다. 복합가정법이랍니다. 네,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그럼 선생님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예의 형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는 뭐? 헤드 플러스 PP.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not 있어야 되겠죠. 헤드 드랍드 이렇게 하면 안 돼. 헤드 not 드랍드. 떨어지지 않았다면. 거의
0 정도의 수준까지 거의 비용이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수준까지 인공 조명의 비용이 과거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근데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출제 예상되는 문제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뭐 nearly everything으로 바꿔 쓸수 있어. Nearly everything we have today is possible because the cost of artificial light dropped almost to zero. Nothing.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가능하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1, 35. 오늘 좀 바짝 좀 하고요. 다음엔 여러분들 내가 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익히세요. 제발 단어 공부하고요. 제발 복습 좀 하세요. 내가 형광펜 칠하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안 푼다 그랬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다음 31.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한다. 자, 이거 빈칸 추론 여러분 제일 어려웠죠? 맞습니까? 아마 여기 빈칸인가요? 여기 뭐 끌고 오다 보니까 날아갔네요. 빈칸 추론. 자, 빈칸 추론에서는 이게 빈칸 추론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또 빈칸 추론 문제를 받는다면 얘들을 일단 먼저 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빈칸을 각각 넣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빈칸 맞죠? 문제 맞나요? 오케이, 뭐 맞겠죠, 뭐. 자, 일단 어휘, silent, 고요한이죠, 고요한. quiet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고요한. natural, 자연스러운일 수도 있고요. 뭐 천연의, 자연의 이런데요.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일 수도 있고요. 스러운일 수도 있고 천연의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두개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럼 isolated는 고립된이죠. 고립된. 고된이라고 쓰고 있네. 고립된. 그다음에 다이나믹 하면 역동적인이죠. 뭐 다이나믹 코리아라 말하는 거죠. 역동적인. 그다음에 predictable 하면 예측 가능한. 여러분들 이제 predict란 단어도 같이 업어가시면 되겠죠. predict. 예측하다겠죠. 예측하다, 예언하다. 동사입니다. 예측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 빈칸 추론에서 뭐부터 하라 각각을 넣어서 뭔 얘기하는지 그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땡땡이 있죠. 그래서 땡땡이 나오면 이거 부연 설명이란 말입니다. 대시처럼. 그럼 여기까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2점이라고 안써 있죠. 그렇죠? 빈칸 추론 문제 3점이라고 써 있으면 처음부터 봐줘야 돼. 근데 3점이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이 문장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을 몇 개는 추려낼 수 있습니다.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통제감이라 하면 되겠죠, 통제감. 됐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컨트롤 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By doing 나왔습니다. By ensuring that our animal's environment is blank. 됐습니까? 자, 뭔 얘기냐. 우리가 줄수 있답니다. We can give, we can offer. 이렇게 뭐를 통제감을 줄수 있대요. 통제감. By ensuring, ensure 뭐하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by doing 함으로써죠. 보장함으로써. 그 다음에 that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겁 만드는 대신에 ensure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보장 뭐? 누구의 우리들의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보장해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줌으로써 이 말이야. 동물들에게 환경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엔바이러먼트가 환경이 이래라고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뭘줄수 있다? 통제감을 줄수 있다. 통제감. 그러고 나서 고맙게도 땡땡이 있어서 연결해서 더 읽으면 돼.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and always in the same place. 항상 뭐가 있다? 물이 있대요.
자, available 많이 나올 겁니다.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which is가 생각됐어요. 쓸수 있는 뭐 drinkable 해도 되겠죠. 워러니까. 이용 가능한.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거 there is가 생각됐죠. There is water까지 생각했어요. There is always water. 생략해서 이러는데 병렬 구조에서 there is always water가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라는 말 붙였죠. In the same place. 어디에 같은 장소에.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여기다가 silent를 넣어볼까요? silent를 넣으면 뭐 동물들의 환경이 어떨물 보장함으로써 고요함을 보장함으로써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통제감을 줄수 있다가 될 거고요. 그래 놓고 뒤에 붙은 말이 쓸수 있는 물이 항상 같은 곳에 있다. 너희들 마실 물이 항상 같은 장소에 늘 있어. 물이 떨어지지 않아. 를 지금 뭐를 하는 거야? 이게 요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렵잖아. 그쵸? 뭐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켜주면서의 예를 든 거야. 예를. 너희들 마실 물 항상 같은 곳에 있어. 그래갖고 고요한 놓고 natural 자연스러운. 그럼 동물들의 환경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해줌으로써 통제감을 줄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립된 건가요? 너희들은 갇혀 있어. 동물들의 환경이 확실히 자기 혼자만 있도록 만들어서 통제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다이나믹. 막 그때그때 막 바뀌어. 역동적이야.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막 이래. predictable. 예측 가능해. 얘가 답인 거죠. 여기에서 그 얘기 했잖아. 항상 물이 같은 곳에 있어. 나 목말라. 어디 가면 된다? 저기 가면 있겠네. 왜? 늘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predictable, predictable. 아, 내가 목이 마른데 어디로 물 마르는 거야? 아, 저기 가면 있겠지. predictab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딱 보고 고맙다고 내가 절을 했냐면 이 땡땡을 보고 내가 절을 했어. 부가 설명할 거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빈칸 추론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빈칸 추론에서. 자, 3점이라고 써 있으면 이따구 짓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근데 3점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도 돼. 그리고 3점이라고 써 있어도 이거 하면서 좀뭐 전혀 답이 안될것 같은 것도 좀 조어내세요. 근데 그러려면 isolated가 뭔 뜻인지, predictable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건 늘 얘기하는 고등부는 어휘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상상도 못했습니까? 하루에 50단어씩 외워야 되는 거? 그건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겁니다. 고등부 올라가면 너희들 시험 기간 때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50단어씩은 내가 50단어를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들 50단어 하루에 외운다고 다 기억하냐? 그 중에 제발 한 40%에서 50% 60% 여러 번 회독하면 기억에 남는 게 생기겠지요. 자, 원어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지 보시고요. 요걸 이렇게 봐셔야죠. 됐습니까? 원어부 복수명사 단수 취급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참 어휘를 안 살펴봤나요? 네, 어휘 여러분들 미리 하셔야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휘 니들 좀 해봐야지 똥 깨더라. 자, 그래서 일단 뭐 에스펙트 측면입니다. 측면 에스펙트 측면. 뭐 프로바이드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주다 공급하다였고요. 그 다음에 케어도 아실 거고요. 보살핌이고요. 케어가 어디 나오냐? 아, 여기 있네. 케어 있고 보살핌이고요. 그 다음 make sure that입니다. make sure that. make sure that은 반드시 뭐뭐 하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올 거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꼭 하다라는 뜻입니다. 당부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meet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meet. 물론 요렇게 생겼지만 meet을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만나다에서 벗어나라고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충족시키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PP형이니까 여기에 같은 말은 fulfilled하고
하고 왔습니다. Fulfilled. F-U-L-L-F-I-L-L-E-D. Fulfilled. 빛을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가 되고 지금은 요렇게 뭐 돼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사가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나오고 있네요.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Consistently 하면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부사고요. Predictably 나오네요. 예측 가능하게 라는 부사겠죠. ly 붙었으니까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consiste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그 다음에 뭐 a sense of 아까도 했습니다. 뭐뭐라는 느낌 앞에 뭐 비슷한 말로 in the sense of 뭐뭐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였습니다. in the sense of 뭐 appear 나타나다겠죠. 아까 전에 참 그리고 consistently 가르쳐줬으니까 consistent는 내가 굳이 안 가르쳐도 되겠죠. 지속적인 됐습니까? 지속적인 일관적인 그 다음에 experience 동사로서 경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distress는 불편함이죠. 불편함 distress 불편함 괴로움 머리 쥐뜯는 거 distress. 자, distress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좀 공부 좀 했던 애들이 여기에 dis가 있으니까 stress의 반대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냥 dis가 붙으면 원래 반대말이 되죠. 근데 distress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ensure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그러니까 이거 make sure네요. 이거 make sure. insure하고 make sure하고 같은데 여기는 이거 썼고 여기는 이거 썼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하다. 보장하다. insure. 그 다음에 available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용 가능한 쓸 수 있는 뭐 내용상 drinkable 마실 수 있는 이라고 해도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evening walk 하면 뭐 저녁 산책일 거고요. 그 다음에 eliminate 제거하다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자, 이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liminate 그 다음에 without 나왔고요. 뭐 여기 생긴 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o the point of 요거 뭐 알아두시면 되고 뭐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요. 어떠한 한계점까지 뭐 이 뜻입니다. to the point of 또는 어떤 한계점까지 그 다음에 companion, companion 동료죠. 동료 동료 companion 뭐 display는 show고요.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sistent 또 나옵니다. 꾸준한이죠. 꾸준한 변함없는 일관된 emotional support는 감정적인 뒷받침이죠. 자, 그 다음에 rather 이거 rather 별거 아닌데요. rather를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당부할 때 뭐라고 하냐면 A rather than B 이렇게 읽으라 그래요. A rather than B 왜 그렇게 읽어야 하냐 B라기보다는 A란 뜻입니다. A 말이야 A rather than B B보다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필자가 강조하는 건 rather than을 썼을 때 앞에 방점이 찍힙니다.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입니다. 병렬구조 만듭니다. A rather than B 그래서 A를 크게 쓰고 B는 조그맣게 쓰면 되겠네요. B라기보다는 A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병렬구조니까 뒤에 나오는 뭐 단어의 형태 특히 동사의 형태 주의하셔야 될 그런 문법들이 같이 들어있겠죠. A rather than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hold가 나오는 withhold withhold는 hold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with이 뭐 함께 이런 뜻이니까 안 주고 지가 또 붙들고 있는 걸 withhold라 합니다. 주지 않고 잡고 있다. withhold. 됐습니까? 안 줄 거야 하다. 주지 않다. withhold. 그 다음에 뭐 expect 기대하다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 있는입니다. 자신감 있는 confident 뭐 calm 뭐 차분한 거죠. 침착한
come down. 동사로도 쓰이고. 어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모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나만의 단어장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인데요. 이게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얘를 해석이 돼야 한다 했어요. 우리말 해석을 보고 다음 이 문장이 나오겠다는 걸 계속 예측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어떤 문제 대비하는 거다, 어떤 문제 대비하는 거다,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문장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말 해석들을 쭉 얘기했으니까 다음 얘기 나올 거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얘는 왜 순서가 이렇게 됐니, 이런 것들은 언법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쪽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얘기해야 된다 했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are being met, 요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기, 꼬라지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왜 이제 왜 ly 붙인 형태냐라는 거, 뭐 부사 울살이니까 부사 형태를 썼지 ly 없는 거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o 나왔습니다. so 이런 것들은 이제 글의 순서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약간 뻔하고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좀 이따 설명하면 되겠네요. 뭐 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왜 don't가 아니고 doesn't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은 둘 중 뭐니? 아, 셋 중 뭐니? 자, 그 다음에 when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when 뒤에 will을 쓰면 안 되는 문법도 있었고요. when 뒤에 will을 써도 되는 문법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d 나왔으니까 생략과 동사의 형태겠죠. 여기는 뭐,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고 뭐 아까 전에 부정주어 나왔죠. 부정주어, 이건 부정적인 목적어입니다. 됐습니까? 부정적인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갑자기 왜 may가 왜 튀어나올까. 이게 나왔으면 앞에 뭐 주어였겠죠. 요 앞에 뭐 어딘가 주어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 어딘가 여기 시작돼갖고 어디서 끝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by doing은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함으로써. 반대말은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without doing은 하지 않고서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그럼 뭐 이 that을 대한 얘기 하겠죠. 뭐 안 되시고 뭐 어쩌고 저쩌구냐. 그 다음에 얘는 뭐 답을 써놓고 우리가 문제가 여기 predictable이 있는 걸 풀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predictable 써놓고 해석할 거고요. 뭐 predictable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predictable하고 비슷한 단어가 지금까지 했는 것들 중에서 많이 나왔어요. 뭔가 예측 가능하려 그러면, 내가 뭔가 예측 가능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내가 좋아하는 뭐 남자애가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걔를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죠? 그럼 내가 걔를 보러 가려면 걔가 consistent하고, 그렇죠? 컨시스턴트한 스케줄로 어떤 장소에 나타나 일정한 어떤 그 뭐야 스케줄 어떤 뭐 그 뭐 맨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를 보고 싶은데 걔를 보고 싶은데 걔가 맨날 어디에 오더라 몇 시에 그럼 내가 그 장소에 맞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predictable하고 비슷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측 가능하려면 consistent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대놓고 predictably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available 여기에 생략 같은 거 뭐 살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nd를 기준으로 여기 뭐 좀 생략이 많이 일어났죠. 생략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food. 그 다음에 이 when 뭐하는 놈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after our evening walk. 뭐 end 나왔으니까 병렬구조 한번 보시고 뭐 조심해야 될 거 없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be a time and place to eliminate. 자, eliminate 여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eliminate 대신에 뒤에다가 생략된 거는 poop네요. 그렇죠, poop. There will be always time. A time and place to eliminate poop.
다음에 without 나왔습니다. without doing 나왔죠. 뭐뭐 하지 않고서인데, 근데 without 뒤에 형태가 그냥 좀 평범하지가 않고요. without having to hold죠. without having to hold. 그러니까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그걸 having to로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hold things in 하면 뭐 이렇게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거죠. hold things in 하면 뭐 어떤 것들을. things도 뭐로 바꿔 쓸수 있냐? things poop하고 poop죠. poop. 뭐 다른 말은 dung도 있죠. dung. 그러니까 여기 뭐 dung이고 eliminate dung. 그다음에 in the point of discomfort 해석하면 뭐 불편할 한계 지점까지란 뜻이죠. 불편할 때까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불편할 때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can display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rather than이 end나 but 같은 접속사라 했죠. 됐습니까? 그럼 요런 부분 이렇게 보고요.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그다음에 뭐 end 나왔네요. 그다음에 또 같이 생긴 거 나오네요. 그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and. 오케이. 자. 사실은 답을 구란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해서 이 중간에 however 같은 게한 번도 안 나왔어요. but이나 however 같은 거한 번도 안 나왔어. 그 말은 여기서 얘기한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 문장에 보면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이 문장도, 그러니까 첫 문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그 전체적인 문장이 다 중요하고, 중간에 however, 뭐 rather than 이런 게 있는지, rather 같은 게 있는지, while 같은 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 기반으로 설명할 건 뭐냐? 측면,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의 측면이냐면, 이게 aspect를 꾸며주면 측면인데, 뭐를 제공하는 측면들 중에 뭐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한 가지. 뭐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잘 보살펴 줄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 줄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Providing good care를 하는 데 있어서 most important한 aspect. 복수명사 와야 된다 해서 one of 복수명사. 둘중한 가지. 그리고 one of 복수명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이다. 그래서 good care를 providing 하는데 most important한 aspect 중에 한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는 보장하는 거다. ing는 동명사로서 것이 앞에 be 동사가서 것이다 됐죠. 보장하는 거다. 확실히 해주는 거다. make sure 있는 that은 뭐 빼박 생략 가능한 것 만드는 목적어 되십니다. 보장하는 뭐를? 동물들의 요구가 뭐 되어지고 있다? 만족되고 있는 것, 이 말이죠. 여기 얘 때문에 것 됐고요. 여기 만족되고 있는 중이답니다. 이 부분. 충족되고 있는 중이다. 어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그러니까 뭐 굿케어 하는데 중요한 거잘 보살피려면, 이러면 잘 보살피려면 뭐 해둔 거다? 동물들의 욕구 가 consistently and predictable 하게, 지속적이란 거는 regularly 하게, 규칙적으로 이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플러스 예측 가능 충족, 이런 얘기 첫 문제 했어요. 잘 보살피려면 animals needs가 consistently하고 predictable 하게. 자, 이 부분 문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진행형 수동태. 욕구가 만족시킵니까? 만족됩니까? 만족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고, 앞에다가 비동사 쓰면 만족된다겠죠? 그쵸? 근데, 뭐뭐 하는 중이다.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거. 뭐뭐 하는 중이다는 I am running. 이렇게 표현하죠? 비동사 뒤에 ing가 오면 진행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형이 오면 되어진다라는 수동태가 되니까. 이거 are being met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 are being,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진행형이에요. I am running 하고 똑같은 진행형인데, 여기는 be 플러스 pp가 와서 수동태예요. 그게 뭔 얘긴데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동물들의 욕구가 만족되고 있는 중인 것이, 뭐, 만족되고 있는 중인 걸 확실히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말 쉽게 하면, 반드시 동물들의 욕구를 충족되어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어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게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비교구나. 왜? 인간들처럼이란 얘기잖아.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고 있죠. 인간들처럼. 비교구나. Animals need a sense of control. 동물들이 뭐가 필요하다?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뭘 하라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해줘. 학원 선생님이 야, 다 니들 단어 공부 안 하면 조진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내가 이 학원 왜 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 들겠죠. 야, 니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는지 복습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거 내가 클래스 카드로 단어 다 만들어 놨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잔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준다 생각해봐. 그럼 미칩니다, 오히려. 어씨, 나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어 나왔다 했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고 문장 순서에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인간도 통제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거라는 얘기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므로 동물은 동물인데, 자,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애니멀은 사람 선행사가 아니고 동물 선행사라 보기 때문에 위치를 쓰는 게 원칙인데, 좀 약간 동물을 사람처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뭐 문법 무조건 여기 위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냐? 여기에 이제 왜 don't know가 아니냐면 an animal이 생략됐기 때문이고 an animal은 단수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 but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지만 그러나 이런 동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음식을 얻지만 없는 없엄 아니 자 얻지만 그러나 어떤 모르는 동물 됐습니까?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동물이래요. 뭘 모르는 동물? 자, 이 when이 그래서 뭐다? 간접 의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언제 음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when, 그리고 이제 end를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드디어, an animal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병렬구조 end를 기준으로 뭔 일이 나왔냐? 얘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한다 그랬고, 쉽게 해석 안 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있지만, 언제 음식이 사라질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can see 하면 좋죠. 볼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목적어가 나왔어. 이거 C를 꼭 보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알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알수 있다고 했죠. 근데 뒤에 No consistent schedule을 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관된 스케줄을 알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N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뭐가 생겼냐? Who가 생겼대서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문장 꽤나 복잡한데요. 자, 이 문장은 주어가 이거고요. 동사가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런 동물이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애니멀을 꾸며주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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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이 겪을 수도 있다. 뭘 겪을 수 있다?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할수 있지만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관된 스케줄도 알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부정 목적어야 알수 없는 동물이 뭐할수 있다?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unpredictable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 밥은 충분히 먹어. 근데 몰라. 언제 음식이 나타나는지 몰라. 어제는 뭐 7시에 줬다가 오늘은 갑자기 한참 굶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500g의 밥을 주는데 들쑥날쑥하게 주니까 unpredictable 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거 계속해서 이제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뭐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 또 모른다는 게 이게 막 이거 사실 쓸데없는 얘기야. 뭐를 알 수 없다 했어? 일관된 스케줄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나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를 모른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이제 주어더라. 그래서 충분한 음식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 음식 나타나고 그리고 정해진 일정한 스케줄을 알 수 없는 동물이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문장의 구조 중요합니다. 주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렇게 긴 주어 얼마든지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때 길 수 있는 이유가 관계사절이 계속해서 애니멀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쨌든 얘가 예인 이유는 an animal 단수잖아요. 됐습니까? 얘는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원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an see 뭐 조동사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게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거고요. 얻을 수는 있지만 일정한 스케줄을 알 수 없는 동물이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 얘기 이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줄 수 있답니다. 뭐를? 통제감을.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게 필요하다 했죠. 인간처럼 동물도 통제감이 필요하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센스 오브 컨트롤을 주는 건 좋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좋은 행동인 거죠.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making sure that by ensuring that our animals environment 우리들의 니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다? 예측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고 있어. 이게 뭐 예측 가능하다 뭔 거야? 항상 물이 있구나. 물 떨어질 때가 없구나. 그리고 그 물이 갑자기 뭐 책상 위에 있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저기 가면 항상 물이 있구나. 이게 predictable 하고 consistent 하고 됐습니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lways food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and after our evening walk. 그래서 항상 음식이 있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번에 때입니다. 때 아까 얘는 간접 의문이었고요. 언제 나타날지였고요. 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There is always food가 생략됐죠. There is always food.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겠네. 쟤 나한테 밥 주겠네. 내가 밤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걔한테 밥 줘. 그럼 걔가 나한테 막 깨우겠죠. 밥 줘 하면서. 얘가 일어나면 나한테 뭐 할 거라는 거 예측 가능하니까. 밥 줄 거라고 예측 가능하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항상 밥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걔를 데리고 이제 같이 산책 가는 거죠. 산책이 끝나고 나면 또 늘 밥 줘. 그럼 산책 가러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뭔 일이 날지 뭐 정확하게 막, 저, 얘기는 하는 게 아니지만, 아,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배가 불러지는 일이 자꾸 지속적으로 생기던데. 그러니까 얘가 안정감을 찾는단 말이야. 디스트레스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성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부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게 뭔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의 순서는 뒤가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 뒤에 예를 들고 있잖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음식 있고 항상 저녁 때 산책하고 나서 음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자 이제 eliminate, put and poop 인데 poop가 똥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eliminate 뭐하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똥 싸다면 똥 싸다. 똥을 제거하다. 그리고 항상 뭐가 있대요? 때와 장소가 있대. 형용사 대목 보고 뭐할? 똥을 제거할 때와 장소가 항상 있어. 아 저희가 항상 똥 쌀 수 있어. 항상 이때 되면 똥 싼다. 예측 가능성. 뭐하지 않고서 여기 똥이라 했죠. 똥을 뭐하지 않고서 참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란 얘기죠.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불편할 때까지 불편한 시점이 될 때까지 똥을 참지 않고도 제거할 때와 장소가 항상 있어. 아 저기 가면 똥 살 수 있네. 그래서 여기 인간 동료라고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human races로도 만나게 될 거야. human races. race가 경주시합이라 뜻 이외에 종이라 뜻도 있습니다. 인간 종류들, 인간 종자들. 여기는 이제 companion을 써서 동료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인간 동료들이 뭐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대요. 뭘 보여줄 수 있다? 지속적인 감정적인 뒷받침을. 아 내가 너 뭐 불편하면 내가 항상 도와줄게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대요. 자 이거 강조한다 했죠. rather than providing love one moment. 자 여기 보면 love 쪽까지는 좋아.
근데 one moment 안 좋죠. And without holding love the next. 그래서 withholding love 하면 withhold가 잡고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 아, 이거 구조 아 미안하면 조금 아까 전에 자, rather than 아,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강조한다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B 부분은 버리는 부분을 했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B라기보다는 A. A rather than B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버리는 부분입니다. 필자가 그러니까 rather than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전부 다 100이라는 힘을 써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rather than 앞을 신경 써서 하고 얘는 그냥 대충 해석해도 돼.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우리는 지금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는 권장사항? Consistent emotional support를 보여주는 건 권장사항이란 말이야. 지속적인, 변함없는, 됐습니까? 일관된 감정적 어떤 지원을 보여주는 건 좋고요. 보여줄 수 있다. 이건 하되, 이건 하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rather than be는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but이나 however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rather가. 그러니까 뭐 한다? 준대요, 사랑을. 한순간은. 한순간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뭐 한다? 그 다음번에는 뭐를 잡고 안 준다? 사랑을 잡고 안 준다. 그러니까 한 번은 사랑해주고, 사랑을 준다는 얘기가 사랑해주고, 또 그 다음번에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니까,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오줌 쌌더니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번에 밖에 나가서 똑같이 했는데, 이거 뭐, 그랬나? 나 피곤하니까 난 잘래.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 걔가 막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가 디스트레스. 괴로움을 받겠죠. 스트레스 받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단어입니까? 이거 consistent란 말하고 이거하고 뭐하고 one moment and the next. 한 번은 이랬다가 다음번에 이랬다가 반대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자, 이게 rather than 뒤에 명사가 오고 싶었네요. 명사.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 보다는 이란 뜻으로. 그래서 여기에 얘들의 형태가 이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형태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마지막 문장도 결론이기 때문에 중간에 however 같은 거 없다. 선생님 여기 however 같은 거 있는데요. 얘는 그냥 바로 앞에 거 반대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글 전체 내용이 여기서부터 뒤집힌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일관되게 왔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알게 됐을 때 They can feel.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더 편안함과 침착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Predictable한 환경이면 걔들이 calm해지고 confident해진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군데 봐야 될 것들은 쭉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예측된다? 글의 순서가 예측됩니다. 빈칸 추론도 할 수 있겠지만 뒤죽박죽 해놓고 글을 좀 정리 좀 해달라 라는 건데 중간에 뒤집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도 하셨고요. 배운 것들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해서 이런 문제 예측된다라는 것들은 왜 걔가 그 형태로 그 어순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각각 해석과 연결시켜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